문 좀 닫아줘. 이거 뭐 이거 챙겨줘야 돼. 회의했어요. 회의했고. 아, 머리가 너무 아픈데? 그러니까 비주얼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많이 이거 막 뽑으려고 했는데 연아가 탈락 이유가 일단은 뭐 유튜브도 이런 것도 제가 막 많이 그 뭐야 조회수도 같이 하고 이랬는데 아, 왜난 노래팀을 자꾸 실력으로 가고 실력으로 실력적으로 가고 싶어 하지? 사실 노잼이 커. 방송을 합방을 안 해서 근데 그 기간을 주긴 줘야 되는데 노래 실력으로만 봤을 때 오늘 뽑는다는 게 내가 좀, 아, 뽑으면 안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사실 시간을 주려고 인턴 기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주면서 안 키워지면은 그때 이러면 되는데 제가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지켜봐, 이거 믿어주시고, 일단은 내일 조금 생각해와서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조금 이것저것 하다 보면서 이게 노래를 계속 듣다 보면 머리가 멍해질 수가 있어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 뭐요 정도? 근데 여러분들이 막 이거 진짜 말이 안 되게끔 이렇게 판단을 지금은 했을 수도 있겠지만 내일은 진짜 오늘과 똑같은 판단이라 내일 확실히 다 판단을 해드릴게요. 경영이라며 나는 가수다 나가게. 풍도 경험이라 나는 가수 나가게. 아니 이게 풍도 경영이긴 한데 형님 그나이모란 번개형 때문에 우리 공학이 이승철이 돼버렸습니다. 풍도 경영이긴 하잖아. 근데 실력이 안 나오면은 아, 풍이 그게 나올 둘다 수가 실력 빙살 없어. 보면 저번 오디션이 개질이었습니다. 결국엔 제뉴스 실력이 돼. 대남수님 별풍선 143개 감사합니다. 아니 오디션 제발 다음날 결과 발표하면 안 돼? 그때 내가 그렇게 했지. 멤버들도 처음엔 다 맞아. 노잼이었어. 내가 그때 그렇게 했지. 내일 확인, 내일 누가 노래팀은 말씀드린다고. 메보만 뽑냐? 맞아. 그렇게 했었어. 오늘 내가 여기서 뭔가 욕심을 부렸어. 노래팀은 성장 스토리가 없어. 맞아, 그게 문제다. 내가 여기서 지금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였어. 내일 그냥 합격자 발표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오늘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뭐 남창도 안 나오고 그냥 뭔가 이렇게 좀 깔끔한 이런 느낌이었을 스윙이 걸리니 텐데. 1등이야 냄수나. 풍도 경영 믿지 마. 번복합니다. 일단 사죄의 말씀 드릴게요. 실력으로 뽑은 거면 남순픽이 정배다. 스타성까지 보는 거면 내 한명더 골라 잠깐만. 더두 명은 놔두고. 잠깐만. 내가 힐파티 난다고 내일 하자고 했는데. 제가 판단이 흐렸어요. 저번에 분명히 제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다음날 발표하겠다. 이거를 좀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했었었는데 오늘은 이걸 놓쳤어요. 오늘 탈락자들 전부 탈락하신 거 아니고 내일 합격자 발표하겠습니다. 내일 방송에서.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뭐 시청자분들한테 일단 너무 죄송해요. 그 참가자분들 너무 죄송하고 이게 좀 진행에 있어서 약간 능숙하지 못한 점 너무 죄송스럽고 번복해서 오늘 탈락자들 전부 탈락한 거 아니고 내일 합격자 다시 한번 발표할게요. 두번 죽이는 일일 수도 있는데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해요. 네. 오케이. 아, 내가 너무 노래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귀가 나갔네.
합격자는 지금 합격자는 합격자하고 그 나머지 추가 합격 요걸로 갈게요. 추가 합격. 아니 1번만 합격해. 그냥 그 기다리시라 그래. 어 1번만 합격해. 1번은 얘는 뭐 뺄 구석이 없어. 노래를 듣는데 노래가 기가 막히는데 무슨 2번 너도 그 뭐야 2번 부분도 그 내일 합격 기다려. 아니 뭐 이것저것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 2번은 진짜 잘한다. 1번 너무 잘한다. 근데 2번이 뭐가 애매했냐면 약간 이게 뮤미의 별 들으면 이제 감수성을 존나 잘 건드려. 바이브레이션 이런 게 너무 듣기가 너무 좋아. 아 근데 이게 진짜 신중하면은 오히려 산으로 간다고. 오히려 너무 신중했어 내가. 딱 그냥 더도 말고 그때 했던 것처럼 기억을 해서 한번 듣고 발라드 리드미컬한 곡 듣고 수고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내가 너무 꼬았다. 여기 아프리카인데 이 아프리카라고 이제 좀 칭하기가 뭐한 게 순위 그룹이 내가 귀가 너무 높아졌어. 생각하니 빡세지. 맞아 기준 제가 오늘 착오가 심했어요. 인정합니다. 인정받고 또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너무 인정할게요. 제가 내일 제가 5일 전에 고맙습니다. 남단 스타성 본다에서 안 온 애들도 있는 듯 실력 픽은 저번 오디션이 내장되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 남순아 너 너무 노래에 진심이야.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게 존나 진심이야. 어떻게 보면 존나 꼴불견이야. 짝타벅스님 별풍선 143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는 사람도 과몰입되는데 오죽하... 자 일단은 형님들 그... 뭔지 알았어요. 제가 지금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놓치고 간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일 확실히 형님들 만족할 수 있게 답안 내려오겠습니다. 확실하게. 내일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번지점프 뛰어러 갈게요. 번지점프 배그나 데리고. 그리고 아 자골령님 감사합니다. 천개 감사합니다. 아 좋아 연? 오늘 입대라 결과 못 아 오늘 약간 조금 우유부단하다. 우유부단. 내일 다 발표해. 그냥 내일 다 발표해. 공지 날리자. 그리고 내일 오늘 방송 오늘 이따가 오늘 지났죠. 4일날 오늘 방송 켜서 24시간 할게요. 24시간 5일 전에 하기로 약속했었으니까 오늘 이따 방송 켜면 24시간 합니다. 형님들 약속 지켜야죠. 어어. 저희 엔소울이 이번에 노래팀이 새로 신설되어서 또 이렇게 선물을 또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아 서희 비글리 감사합니다. 아이고 비글리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고생들 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모약을 가져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희 비글님 감사합니다. 질방들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합격자 발표. 그러니까 들었어 밖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다 번복하고. 에? 다요? 1번 정도요? 다? 아니 그러니까 깔끔하게 누구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번복하고 이따 12시 지나서 오늘 방송 키면은 네. 아 그때 확실한 답안 안 가져오면은 뭐지? 너랑 번지 뛰러 가고 시청자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 네. 너도. 전 왜요? 너 떴어 안 떴어? 안 떴죠. 너도. 그러면 놀이팀 전부 간다. 오케이 놀이팀 전부 예 미켓 비상. 너무 좋아해. 전부 간다. 예. 그러니까 내가 확실한 좋아해. 답안을 가져올 수 있게 너 내가 일단 놓치고 가는 분들을 니네가 잡아서 네. 얘 2분은 진짜 꼭 있어야 된다. 네. 너희들의 의견을 내가 좀 들을게. 너무 내 오늘 내가 제 픽으로만 뽑겠습니다 형님들. 뭐 물타기 안다 하고 뭐하고 이렇게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내가 그냥 나 혼자서 노래 들으면서 사로잡힌 것 같아 뭔가. 네. 막 진행도 막 저번처럼 안 하고 막 네. 급하게 하려고 급하게가 아니라 너무 그랬어. 아 지붕이 털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털분이 감사합니다. 나이스 스위스. 아 감사합니다. 500개
그러면은 또 저희가 번지 안 뛰도록 회장님께서 네. 조금 더 신중히 어, 이따 좀 상의하자. 네, 상의하자. 그리고 이게 무엇인가 또 말씀을 또 드리면 이게 또 남자한테 좋은 뭐에 좋을까요? 뭐에 좋은데? 이게 또 거기? 아니, 아니, 거기 아니. 일로 와. 아니 거기. 거기 뭐? 그거 일로 와. 그거 이게 뭐 어디죠? 아니 그거라니 거기 좋다. 야 줌마야.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거기라고 한 거지. 엉덩이? 거기 그, 거기잖아. 콩팥. 그래. 아 그래서 이게 아침에 한 포, 저녁에 한 포, 총 한 달치인데 이게 좀 위험하게 두 개를 연속으로 드시면 많이 위험해요. 너무 아, 폭발. 우! 폭발. 두 개 연속으로 드시면 에! 방송 못 하세요. 너무 와! 폭발해 가지고. 야, 그 정도야? 그래서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총 한 달을 드시면 와! 막 와! 뭐야 이거 가격이야?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네, 100만 원. 뭐야? 어? 이거 너 티내려고 이렇게 가져온 거야? 아, 그럼 제가 회장님 것뿐만이 아니고 100만 원이라고? 예. 회장님 것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사장님 거랑 또 우리 가짜 팀장님 거까지 남자분들 저희 남성분들 항상 이렇게 또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건강하시라고 준비를 했는데 회장님 건 100만 원, 사장님 거 70만 원, 그리고 감찰 팀장님 거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채무는 없는 거. 채무 사원은 없죠. 어, 받고 싶으면 올라오거라. 올라오거라. 그래. 건강하고 싶냐? 올라와라. 저도 이거 오뎅입니다. 오뎅 부산 가가지고 사온 거예요. 예예. 핫바 핫바. 어 그러면은 지금 먹자. 오뎅을요? 예. 예. 와, 학수 주려고 연막천에 디귿. 학수 200만 원이라며? 아예 50만 원. 그러니까 절반만 들어간 거예요, 회장님 거에. 절반. 회장님이 힘 와! 이거에 딱 절반만. 와! 이 정도. 회장님은 와! 회장님은 와! 아빠, 콜라. 근데 한약 먹으면서 막 술 먹고 이러면 안 되지? 아이, 괜찮아. 요즘에 또 건강하신 분들은 다 괜찮기 때문에 뭐 먹을래요? 콜라. 이것은 오징어 야채. 안 쓰고 마시는데? 이건 통새우. 어떠십니까? 이제 힘이 막 불쑥불쑥 오! 안 써요? 뭐야? 힘이 불쑥불쑥? 이런 있어? 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바로 오뎅 먹방. 어 괜찮은데? 오! 네 개선. 콜라 뭘로 가져올까요? 새우. 이거는 오징어 야채. 아, 부산에서 왔구나. 예. 네. 이거 몽담소요. 부산에서 왔구나. 예, 네, 부산에서 왔어요. 나중에 드세요. 지금 안 통새우. 통새우? 어. 지금 그래. 해와요? 한 맛보자, 맛보자. 그래. 너도 먹을래? 그래, 나도 나갈래. 나 둘이 이기 싫어. 나 진짜 싫어, 진짜. 야. 오연아 뭐래? 예? 우연아 울었어요. 울었어? 예. 왜? 근데 아 언니 나 진짜 괜찮아. 나 택시 타고 갈게. 이따가 하고 딱 뒤돌아왔는데 눈물 한 방울 또록. 아니 붙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앉아봐. 아 진짜. 너네 어때? 니네 누가 되길 바랬어 너는? 저요? 저는 당연히 우리 또 연아 또 제가 또 우리 개건도 했었겠다. 제가 데리고 왔으니까 또 연아 붙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한 분은 수련님. 수련님 이거? 네 이렇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목. 아 근데 살다가 해서 너무 네 근데 또 고음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팀에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수련님을 저희 팀으로 보내주고 연아를 저쪽으로 해가지고 싹 음색팀 저희 딱 고음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고민을 또 해보시고 아니 저희 다 같이 고민해야지 안 그러면 저희 다 같이 번지 뛰는데 내가 왜 너랑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 왜요? 너가 이게 그 애들 막 진두지휘하자 노래 할 때? 예. 네가 감이 있어 그런 거. 노래팀에 감이? 네가 있을 거야. 아니 시바라 뒤에서 얘기하고 정해.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냥. 예예. 예.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래요 예예. 예. 그래서 뭐 또 아 너무 진지하게 봤어. 아, 남순아 너가 그냥 뽑아라 여기에 꽂힌 거야. 네. 야 나 씨. 그래서 회장님은 아쉬웠던 사람 누구? 가라고 해놓고 속마음으로는 아 다시 들어와 생각했던 사람 누구? 그게 문제야. 뭐가요? 그게 문제야. 왜 문제인데요 그게? 내일 말할게. 깔끔하게? 어. 오케이. 오늘 약간 고구마 먹은 듯한 느낌이실 거예요. 내일 근데 그거 속 내려드릴게요.
회장님이 또 골머리 아프시겠구만, 그죠? 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노래팀이. 저희 노래팀이 괜히 또 회장님 옆에 이렇게 또 든든하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와드릴게요, 회장님. 맞아, 맞아. 씨발 형님 오랜만에. 명치 좀 마렵긴 하네요. 아, 인정할게요, 인정할게요. 인정하고 밥 먹자, 봐. 예, 예. 누구 밥 먹어요? 어? 나 누구? 먹으려고. 예. 저 나가요? 너네 방송할 거지? 예. 집에 가서 살라 했지? 아, 저는 원래 오늘 만약에 스토리가 또 이렇게 당연히 영화 붙을 줄 알고 연아랑 같이 방송할라 했는데 그럼 연아랑 방송해도 되나 모르겠네. 미안해가지고 울음 달래주다가 집 갈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아니 그거는 그런 건 상관없지. 풀이주잖아. 꿀밤도 가렸네요. 달래주다가 언니 집에 가도 되지? 갈게.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언니 잘 가. 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오케이 에휴. 오케이. 에휴. 아휴 내일 방송 잘해야지. 아휴 오늘은 족같이 못했지만 내일은 잘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잘합시다, 잘합시다. 예예. 예. 씨발 형님 강냉이도 부수고 싶네요. 아휴. 왜? 물 하나 할까요? 만두 다 먹어가는데 만두 라이브 커머스 또 해주면 안 돼요? 맞아, 맞아. 만두 다 먹어와요. 지금 회장님 뭐 들어와야 뭐 하고 뭐? 회장님 집에도 없어요 지금. 니들이 다 먹어서 그랬잖아. 그거 구워 먹으려고 저 한 시간 일찍 오는데 없잖아요 지금. 아 근데 남순이 형 결국 걱정이네요. 형 맘대로 안 되는 건 뇌절았네. 맞아요, 맞아요. 좀 더 고민을 또 해보고. 내일 24시간이니까 봐준다. 맞아. 예, 여러분들도 저기 신년아 저랑 풍도경 영이라며 돈 될 만한 애를 뽑으라고. 존나 답답하네. 저 패고 싶네. 오케이 오케이. 순환이가 싫어하는 지은목 3번 지은목 방 있다 창고해라 아니면 블랙해라. 종목 3번? 3번? 누가요? 남단 칭찬에 올라간 어깨 살포시 내리시지요. 남순이 형 미안하면 우렁차게 지져보자.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지지시는데 제가 감히 풍력 1, 2, 3등 싹 다 쳐내고 앞으로 풍도 경영 외치지 마십시오. 물결표.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라가지고. 휴지는 살아있다. 휴지는 웃고 있다. 나가주십시오 형님. 대그버린 남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남순형 우결충한테 휘둘리지 마라. 돈 될 만한 애 뽑았다가 순위권 나면 네가 다 책임진다. 그 생각도 내일 오늘 얘기하면 어때? 무슨 뭐 크게 내일 어차 합격자 발표 내일 하는데 이것저것 얘기하면 어때? 좋지. 나는 연아가 거기서 네. 이제 너무 신중했어. 어느 부분에서 신중하셨는지요? 처음에 우결 이런 걸로 이제 엮여 우결은 안 했지만 네네. 그런 분위기로 이제 뉘앙스로 엮여서 너무 노래 실력 시청자들이 듣고 비주얼도 본다고 했지만 너무 그쪽으로 그냥 딱 내적 느낌으로 뽑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딱 더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딱 마음에 안 꽂히는 거지. 노래 실력이? 어. 근데 그게 좀 아쉬웠다 오늘. 그 부분이. 내 귀가 너무 높아졌어. 저희 때문에. 밥 드시는구나. 너무 춥다. 그래. 어떠신가요 맛이? 새우를 아예 안 드셨는데? 잠깐만. 5분에 그만 드셨는데. 존나 맛있는데 이거? 맛있어요? 오 다행이다. 역시 배그나. 새우만 섞어 받으시네. 배그나 언제 이야기 이후 텐션 떠나. 예. 아 무슨 소리예요. 아, 안 뜨려. 나 몸이로 안 뜨려 할게. 아니요. 뛰어야죠. 네. 꼭 이제 내일 안에 정확한 발표 해드려서 또 번지 안 뛰도록 해야죠. 예. 여러분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꼭 도와드릴 거예요. 회장님. 예. 예. 그렇죠? 큰언니? 예. 예. 좀 먼지 뛰기 싫어요. 네, 저도요. 맛이 괜찮습니까? 정신 아까 나갔거든? 노래 듣다가? 네. 정신 나갔는데 조금씩 차려주고 있어. 네. 대충 그려져 지금. 오. 그럼 정신 한번 다시 싹 차리시고 다시 한 번씩 쑥 훑으시면서 하시면 됐어. 결과. 끝났어. 멋있어. 오. 내일 누구 합격 시켜야 될지 끝났어. 그 나이 모란 권계형 노래 들으니 순위콘의 진심이라 진짜 오디션 때 성에 안 찹니다. 바로 아이고 밥을 드세요. 사로 좀 앞서가야죠. 연하 아깝다 남순아.
미키 꽃무 물인데 여기 있네. 우리도 먹나? 어? 아니 나가. 다음에 노래 부르고 싶지? 나가야지. 두세야 되니까. 예, 예. 생각이마다 수미꾼 퀄리티 저하되면 지을땐 실력봐야 돼. 또 왜 피시나? 밥 드셔야 되니까 이건 제가 먹을게요. 발자다마자 진짜야. 이거 많으니까 드세요 밥. 예, 예, 너 밥 먹어? 어? 집 가서 먹을 거야? 예, 먹어가지고 한데. 어, 그럼 집 가. 예. 응. 가. 응. 가. 같이 먹을까요? 아, 나 혼자 먹어도 돼. 하산한 진도주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한백이나 브리스 다른 색 좀 사줘. 저거 지겨워. 드리겠습니다. 형님 맘도 이해됩니다. 책과 다르게 노래는 십재능의 영역이다. 어, 노래는 실력이 느는 게 좀 빡세. 그것도 생각을 한단 말이야. 전 저희 팀 노래팀 한번 노래하는 줄 알고 못 풀고 있었거든요. 우리 다시 아 할 수 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어. 예술이 계산기인 걸 느낀다는 이유로.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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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믿어. 감정 기주 예. 형님 비스나 이거 100개 뽑았는데 5성 하나 안 나옵니다. 이거 맞아요? 나 5단 편지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 무슨 게임과 남고 싶은 사람 남어 눈치 말고. 네 가겠습니다. 예. 근데 실력을 보면 보건 오디션은 신경도 없는 것 같기도. 가겠습니다 회장님. 예 사장님. 대근하님 최후의 만찬 키웃 키웃. 무슨 소리입니까? 거잖아. 고생했다. 네, 고생했습니다. 언니 그 뭐지? 아, 내가 너무 진지해졌어. 순이 그룹에. 그냥 다 니들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러니까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진지해 진지해졌어 내가. 아, 다 내 잘못이야. 발상의 전원 과자. 민서율 류아 노래팀 보내고 댄스팀 더 뽑는 건 어때? 그건 아니야. 민서율은 대체자가 없어 인방에서 확실히. 야, 그건 좀 바꿔봐. 그건 없어도 되는데. 방송 지옥같이 하고 목구녕으로 밥이 넘어가냐 키우키우. 내일 잘하면 되잖아 내일. 어? 뭐 사고를 치는 것도 아니고. 라이브 올림픽 때 스카우트 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지? 응. 예솔이 노래 잘한다 키키키우. 야 뿡껑. 경쟁을 붙여도 제 생각은 이거예요. 경쟁을 붙여도 인원은 채우기 식으로 경쟁을 하지 말자 이런 난 이 생각은 있어. 가디언에 지우경 끼고 밥 먹는 거 보니 리우리움 나이든 회장 같네. 그러니까 경쟁 때문에 인원을 억지로라도 채워서 경쟁을 붙이자 이런 마음은 그래도 없어요. 그래도 재미는 있었어. 몰입이 순간 심했다 나도 키키키우. 할 거 고맙습니다. 월월. 그래서 내가 직접 두 명 뽑는다고 한 거지. 형님 근데 3번 방법은 지은 이은 웃겼습니다. 키키키키키키키키. 아 겁나 헷갈리네 나도. 아 미안합니다. 순이콘 때 댄스 팀 풍력 맞다이 가려면 풍력 한 명은 봐도 될 듯. 말이 풍력 보는 거지. 이럴 거면 8명 뽑아서 인턴 돌리고 결정하는 건 어때? 아 그건 너무 복잡해. 근데 결국 제가 노래 못하면 진짜 몰입 진짜 안 돼서 문제야. 그리고 노래 실력이 조금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면은 솔직히 뭐 서로 그냥 으쌰으쌰 하거든? 근데 노래 실력이 누군가 좀 많이 딸린다는 느낌이 든다? 그럼 그 사람 소외되는 느낌을 줬나 봐. 너 노래가 댄스도 그러는데 노래도 그래. 댄스는 뭔가 할 때 막 뭔가 옷이나 막 표정으로 막 진짜 뭘로 이렇게 막 노래도 마찬가지겠지만 노래가 더 그런데 진짜. 그래서 너무 머리가 생각이 많아서 이 상황이 나온 거야. 말이 풍력이지 노래 퀄 현재보다 떨어지면 형들 난리 칠 것 같아. 그냥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게 죄야.
근데 실력 조금 딸려도 파트 조절만 잘해도 감춰지긴 함. 안 감춰져. 아니 시골 키키읍 본인들 원하는 픽이 떨어지니 지은다는 거니 형 꼴리는 대로 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드롭바 떠나질 않네 아직도. 아 근데 이선희 씨 목소리 창법이랑 밴 창법이랑 그 뭐 어떻게 이게 구사를 하냐. 노래를 되게 잘해. 컨디션 좋을 때 한번 듣고 싶다. 진짜. 노래 진짜 잘하던데. 이선희 씨 그 와. 근데 또 아파서. 그냥 지들 물속 픽 안 뽑히니까 발전 타는 거린 남다는 조신하임. 사실 3번님을 내가 1번, 2번만 하려고 하다가 채팅창을 봤는데 123 올라오고 살다가만 못했나? 이 생각에 딱 그렇게 합격시킨 건데. 우리도 증명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 삼성킥. 아 3번님 살다가 너무 그거였어. 3번님 근데 노래하는 애들은 컨디션 좋은 애들이 없냐 킬킬. 없다 없다 해도 파고 파보면 인재는 또 나오네. 물소소리 왜 하는겨? 건강 PT 스위티 있으니 걱정하는 거지. 형 팀으로 운영하는데 스트라이커만 11명 뽑을 거야? 실력 간방송 비주얼 3개 다 어떻게 합격해? 풍은 물소가 다 쏘는데? 3번은 살다가 아니었어도 아니었어. 수련이가 풍력이 넘사기네. 그러니까 형님. 그것도 맞아. 그래 그거야 그거. 내가 수니콘이 많이 후원을 받다 보니까 나도 스스로 아 어깨가 올라가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열심히 해서 열심히 보여주고 풍도 경연인데. 맞아. 내일 확실한 답 가져올게 형들. 24시간 내일 몇 시에 하면 좋을까? 6시? 7시? 아 나도 오늘 이렇게 길게 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돈 잘 벌었다 커. 아 오디션만 보면은 이게 되게 이게 남단이 상 안 내려지네. 다음엔 공정성을 위해 같은 곡으로 심사하면 안 되겠죠? 발 받고 잠자러 감 쉬울게요. 풍도 봐야지 안 보면 노래팀이 아무리 잘해도 그냥 맨날 첫날 댄스 팀만 이기건데. 정답 민규야. 정답은 없어. 24시간 취소하면 안 된다. 나 수요일날 연차 쓸 거다. 야 정답은 없어. 예외가 정답은 없어. 그날 예술다에 듣다 보니 실력 픽이라도 실력 픽으로 안 보입니다. 형님 좋댔습니다. 형님 반짝 오디션 풍보다 풍투데이 1년 풍을 보시지요. 오디션 풍 믿을 게 못 됩니다. NS 민터님 별풍선 143개 아, 감사합니다. 오연화에서 소위 스토리 써도 되고 키읍 남단 믿음. 노래만 들을 거면 멜론 듣지 이것저것 다 보니까 인방 보는 거 아님 헤헤. 맞지 맞지 그거 맞는 소리지. 맞는 소리지. 풍력은 서인아라가 1등 아님? 아 서인아라님은 너무 아쉽다. 목 노래 진짜 딱 배운 티가 나는데 왜 나는 거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 고음이 약간 형 듣는 귀 부심이 있어서 노래팀 뽑을 땐 한없이 엄근진이 키웃키웃. 아 미안하다 그거. 초심 생각하자. 이번 오디션은 노래만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거였음. 근데 다간지겹냐? 어제는 발 쳐먹더니 오늘은 다리 뜯고 앉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연하 이적하면 뽑아준다면서. 무조건 뽑는 거는 너무 내정 편차지. 실력은 팀장들이 판단하면 되고 형은 BJ로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아 저 말이 멋있네. 유튜브 긁어올 순 없겠죠. 그지. 그런데 아무리 실력픽이래 해도 그날 예슬박다의 미켓 보다 못 부르면 실력픽 아니지 않나. 그것도 맞지.
형 근데 더럽게 쩝쩝댄다. 나는 근데 그걸 좋아해. 오늘 줄자목 써본 게 왜 이렇게 열받냐? 내일 부르면 안 되냐? 시청자들이 양지경을 하나 차려라. 이 사람은 노래를 이 정도만 불러도 되게 좋아하겠다. 이거는 있어 내가. 무조건 욕먹는다. 파산 한진 도준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형난 모르겠고 형 처맞는 거 지은 니은 재미있어. 어, 난 근데 하나도 안 열받는 게 피드백이 오랜만에 하고 있잖아. 그런 말을 던지지 말던가. 내가 오늘 잘못한 거를 인지하고 있어서인가 기분이 하나도 안 흔잖아. 그냥 그죠. 기분이 좋게 들려 피드백이. 아 내일 이따 잘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 남순아 소세지님 순위그룹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왜 안 뽑아? 아니 부산 살고 결혼하셨잖아. 제약이 좀 있잖아. NS 아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물소가 어때서 나 화났어. 형님 순위그룹 보라크루 맞죠? 진짜 엔터 아니죠? 헷갈려 가끔. 가끔 헷갈린다니까. 형수가 나도 별로면 나가라고 만든 제도가 인턴이잖아. 와 부담 가지노. 노래만 잘 부르는 애 30일 동안 내내 부를 수 있어. 에바야 이거 인방이야. 맞지 맞지. 그래서 이따 얘기할게요. 남순이 형 잘했는데 억까 그만해라. 억까 할만해. 억까가 아니라 팩트야. 너무 헷갈리면 내가 그 뽑은 친구랑 1대1 합방한다면 생각해봐라 쩝쩝. 그 생각도 해봤어. 교촌 닭 배달비 포함 3만원 10원이야. 존나 비싸네. 그래 시바라. 그럼 쩝쩝 존나 신경쓰이니 그거 갈아먹어주라. 야 3만원이라고? 교통비가? 시발력이 빵꾸니 방이야? 피드백 기분 좋아? 해운. 아니 내가 오늘 우유부다 했던 거 인정해서 기분이 안 나쁘다는 거지. 이발 개새이들아 그만해. 정신 나갈 거 같아. 나는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팬들이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서운한데. 아니야 내가 못했어. 형님 내 결정 핵심은 순위꾼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풍도 경영으로 갈 거냐 이건데 잘 생각해. 사실 누굴 뽑아도 풍 그건 없어. 형님 풍상하던 얘기 아닙니까? 방송하려고 노래하는 거지요. 아니 그래도 오늘 오디션 몰만이라 개꿀잼이었다. 오늘 뽑던 킹 냉순. 억가 아니야 입만의 목구녕으로 고구마를 쑤셔 넣었어. 까야의 키키키요. 애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 저 새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얼굴이 고민의 일시반여나. 기분이 NF다고. 야 그래도 정신 건강해진 거 보인다. 예전에 피드백 들으면 다크서클 땅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아 지금은 완전 건강해. 완전 건강한 상태. 아 두드려 감사합니다. 그냥 나가서 드십시오. 와. 아니야 오늘 잘했어. 시바라 왜 이렇게 흔들리냐. 키우 그건 그렇고 쩝쩝 신경 쓰이니 갈아먹으라고. 아니 그 뭐 쩝쩝 될 수도 있지. 나 원래 쩝쩝 안 되는데 방송할 때 그냥 쩝쩝 듣는 거야. 건데, 노래를 적당히 못해야지. 콘텀 디스라이트. 형님 근데 오늘 방송은 존나 스무스하고 좋았는데요? 가수 뽑는 거였으면. 난 처음에 합격 불합격 거꾸로 말한 줄 알았음. 아 고민이 너무 많이 됐어. 형님 필레기 합니까? 필레기. 각방산으로 피드백을 들어주네. 유냄순 키키요. 잠깐만. 10을 드롭바 건졌으면 다 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성태랑도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블루워크랑도 얘기를 나눴는데 편하게 먹고 해야지. 와 근데 듣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진짜 잘하는 애들이었구나. 느낌 키웃. 그렇게 뽑았으니까 간만에 어깨 좀 내려갔겠다. 나 좀 내렸어 어깨. 블루워크가 그래도 한약 효과가 있는가 봅니다. 발길 차 보이시네요. 무찌랑도 이야기해볼게 이랬거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남순아 그래도 시간이 잘 안 맞는데. 좋다. 형 이어폰 좀 제발 사자. 노래 자주 부르는데 왼쪽이 안 들리네. 오른쪽이 안 들리네. 어휴. 아 그거 테스트 해놔 메이저들 그거. 경쟁 좋은데 현 노래 팀 감동 반으로 쪼개지진 않겠지. 기존 노래팀 넘을 거 아니면
실력보단 그림이 좋음에. 근데 그걸 기대하나 봐, 나도 모르게. 테드 백충대 알았다. 디스라이트 와룡 남순 춘추 좀 해주라. 그걸 내가 좀 기대를 하나 봐, 은근히. 아, 이게 욕심이 생기나 봐. 중간에 디스라이트 한번 따라라. 디스라이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형, 이 정도로 노래 진심인데 그냥 아프리카판 나가수 하자. 돈 벌어서 양계장이나 차려라. 온몸에 닭똥 냄새 나겠네. 맨날 닭이노. 닭이 단백질이 많잖아. 빵우니 비주얼 픽 3일 뒤에 올 수 있다며. 그건 어찌 돼? 그것까지 볼게. 근데 채팅 속도 정신 나갈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왜 비주얼 픽을 거기서 좀 머뭇머뭇했냐면은, 형 유튜브 음원 커버하시는 분들 쪽은 별로야.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에 비해 비주얼 픽을 뽑으면은 존나 올라갔어. 진짜 맞는 캐는 더 이상 없어. 노력하는 사람에 비해 비주얼 픽이 만약에 진짜 다 쓸어가는 그것도 나오면은 이러는 거지. 아,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많어. 아, 내일 확실하게 가져올게. 먹으니까 어때? 물끈불끈해. 그럼 이 새끼야, 아프리카 접고 엔터 차려서 가수 계약해라. 미안해, 내가 내일 확실하게 뽑아올게. 노빅 네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형 개빡치니까 계란말이 한 입만 먹어주라. 아, 미안하다. 아, 나 너무 몰입했어. 아, 진짜 어디까지. 닭 목 뜯어줘라. 너 목 뜯기 전에. 나 오히려 좋아. 맨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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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지금 남순 이형 알아서 진짜 잘해. 잘하는 줄 알아. 나 오늘 딱 어깨 내려가고 나 못하는 거 느끼고 내일부터 다 잘할게.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두 명은 제가 직접 뽑겠습니다. 남단 일회성 키키유. 정신이 나간 거 블랙아웃 된 거지. 그룹 애들이 처음에 랜덤 뽑기 했는데 오섭이 뽑혀서 그 이하는 다 성이 안 찬다. 형 그건 그렇고 쩝쩝 신경 쓰이니 갈아먹어 달라고 시바라. 이거 어떻게 갈아먹어 이 새끼야. 근데 시입을 머리로는 귀를 낮춰야 하는 거 아는데 가슴이 안 돼. 인정. 인정. 와. 카톡 존나 와 있겠다. 아임 설레. 안 볼 겁니다. 아, 남순아 우나스 뽑으려고 벌써 80점 넘게 썼는데 안 나온다. 우나스가 뭐야? 난 뭐 또 현질 안 했어. 슈스케 다시 했으면 좋겠네. 와. 무슨 나 박진영 빙의했다니까 진짜. 거면. 유아 서율 노래팀 보내고 댄스팀 보내는 게 맞습니다. 야, 왜 타밍버프까지 생각해? 키키키읍 댄스팀도 춤 잘 춘다고 잘 받는 거 아닌데. 아가, 그날 안예슬이 한번 노래팀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형님 방송 요즘 잘 되고 그래서 하루 정도 가지고 멘탈 안 나가시네. 자신감 있고 기분 좋아 보이네요. 키읔키읔. 아, 내가 뭘 잘못한, 다시 말하자면 내가 뭘 잘못한지 알고 있어서 멘탈이 그러니까 안 나가는 그러니까 나도 비주얼 뽑으면 좋겠는데 노래 실력 보면 감정이 팍 죽음. 그지? 그래. 아씨, 내가 저 마음이야. 근데 방송은 잘했다. 아, 나도 비주얼 픽으로 간다 마음을 먹었는데 실력을 딱 들으면은 형님 아, 맞냐? 막 이렇게 되니까 내가 욕심이 내가 그 마음이었어 계속. 닭 좀 살려줘라. 네가 멸종시키겠다. 사실 노래 들을 때는 눈 감고 듣거든 거의. 순위그룹 만든 목적이 돈 벌려고 만든 거라며. 품도 중요하지. 이러면 눈 감고 듣는데 이 귀로만 이렇게 전달력이 좋아야 되는데. 아니 오늘 피드백 왜 이렇게 유쾌하냐. 히읗뜨 킹받네. 다음부터 노래팀은 실력으로만 뽑는다고 해야. 시불 새끼야, 비주얼 픽 3명 연습생으로 받아라. 이쁜 여자 좀 보자 새끼야. 형 근데 24시간은 작곡 평일이야. 우리 뒤질한 거지? 샤발 뒤져볼게. 아, 내가 5일 전에 하기로 했잖아. 약속을 했잖아. 응? 이형 공능제 맞나요? 아니, 나 5일 전에 하기로 했어. 약속 지키려고 하는 거지. 주말로 미루라고 하면 나 주말 미룰 수 있어. 뚜기뚜기 들어봐. 니들이 나를 안 믿을까봐 그러지. 어? 노래팀 유동물이 필요한 것도 팩트긴. 니들이 안 믿어주니까 그러지. 댄스팀처럼 노래팀도 성장 스토리가 있어야 재밌을 것 같은데 못던데. 케이프고 노래도 잘하는 유니콘 어디 없냐. 키읔키읔 형 귀신같이 어디서 하나 주소 와주면 안 돼? 강할게 강할게. 아니 노래를 30일 생각 들을 거냐고. 얼굴은 30일 내내 자동으로 보는데. 어쩔 수 없어. 의도치 않게 지금 순위그룹 노래부가 실력이 앞 원탑이라 이해함 키읔.
아, 나 처음에 안예슬도 노래가 못하는 줄 알았어. 내일은 레전더리 잔방 있나요? 처음에 오디션 볼 때 한 세 번 부르라 했잖아. 내 편악자 서인아라가 제2회 안 가서 종합적으로 보면 상위권인데 종합적으로 잘 평가하자. 어, 종합적으로는 아니... 아니야. 놈들 아까 전자녀 쓰던데 주말로 옮겨보실? 대치인데 목이 아파. 형님 순위 콘풍만 보면 비주얼이 맞는데 오프 공연이랑 광고 커버 보면 실력이 맞다. 조합이 맞다. 그냥 조합. 연차 이미 썼다고 시골 새끼야 바꾸지 말라고 키키키우. 어떻게 셋다 노래 넷다 노래 잘하냐. 이제 좀 돌리면 안 돼?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내일 킬 얘기가 중요하지. 그건 어떻게 됐는데? 그거 낮에 하기로 했는데 뭐 멸망전 때문에 뭐 좀 하기 막 기존 애들도 이뻐서 뜬 거라 생각합니다. 히읗 히읗. 낮에 하기로 했어. 낮에. 아, 낮에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생각 좀 굳이 멸망전인데 서로 막 의견이 막 한 8시에 멸망전인데 5시에 켜가지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의견들이야. 하면 한다야 다 거의 다. 아직 확답이 안 날라. 취소래? 인턴하는 거 보고 자르면 되잖아. 나도 하면 한다 그랬어. 한다 그랬어 나도. 형들 말다 마다 하니까 닥치고 맛있게 먹어줘라. 물 쏟으라. 노래팀에 방송감 있고 재밌는 캐릭터 없는데 실력 보고 뽑아타고 뭐라 하노. 근데 다혜 개뜬금 없이 굴러들어온 거 너무 좋다 키키유. 다혜 학수가 오셔온 거 아니야? 노래팀도 갈구는 맛이 있어야지. 남수나 키우키우. 야이 얼빵한 새끼야 아직도 NS를 모르냐. 입변 장땡이다. 인턴 생활은 사인 대충 받는 척하다가 남순 그날 기분에 따라 결정인 거지? 아니야 내 기분대로 하지 않아. 아, 너무 내 야 남순아 네 픽대로 가. 그게 맞아. 너무 나한테 권한을 다 주지 마 얘들아. 나도 나 등신이야 등신. 그러니까 야 애들아 딱 한 우리한테 한 명 정도 맡기고 너가 한 명 뽑고 이런 식으로 가자. 이렇게 시청자 한, 이렇게 너희들이 한 명 뽑고 내가 한 명 뽑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나 등신이야 나도. 트리프리카 채팅민심은 무조건 고음충이더만 소세지 정도 아니면 느낌 없는데 가능해? 왜 우리는 개그팀이 노래를 잘해서 뽑기 힘들게 만든 거람. 등신 맛지듬 사진 봤는데 지리더라. 괜찮아. 오늘은 지금 당장은 키우, 등신. 아유 이 새끼 아유 이렇겠지만 내일 확실히 딱 가져오면 그래 남순아 어제는 봐줄게 이럴 거야. 아니 닥쳐먹고 있는데 왜 입술이 점점 커지는 것 같냐. 어깨 내려 10분 새끼야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존나 PT 납셨네. 내일 형 방송 보게 내일 빵훈 24시간 뒤로 늦춰줘. 형님 좋을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노잼이면 그방 안 갑니다. 내일 잘 뽑아올게. 형님 계란 충인데 계란 언제 드십니까 샤발. 남단으로 가자 할 때 너가 고구마를 던질 줄 몰랐잖아. 시발레이션아. 빛바랜 조엔닝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들 발현 빈도가 적어서 그렇지 사실 사신풍보다 더 끈적끈적한 게 연민풍이야. 올해 말까지 멀리도 한번 보자. 작은 변화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형 이미 고집 꺾는 거 보고 봐준 기억 지역질. 솔직히 오늘 미친 듯한 실력자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또 그건 아니어서 의견 갈렸던 것 같음. 맞아. 지금 멤버들이 14기라 뽑기가 빡세긴 해. 맞아. 다 맞아. 만 진짜 맞는 말이야. 악범은 하면 딸깍딸깍 방송 보고 싶었는데. 절대 안 하지. 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거 맞는데? 그건 그렇고 쩝쩝 씨발아 갈아먹어달라고. 그만해 이 새끼야. 누굴 뽑아도 그나 예술 다해 미캡 있어서 퀄리티는 나온다고 본다. 대충 뽑아 쓰자. 그래. 그저가 맞아. 다 필요 없고 남순이 형 지금 밥을 코로 먹나 이즈로 먹나 모르겠다. 맛있네.
형님 제로 사이다는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맞아 맞아. 남순아 10을 추앙해달라며. 너무 추앙받았어. 아유. 8년 아창물소인데 순위그룹 노래팀만큼은 실력이 기본 베이스다. 내가 원래 올라가려고 하면은 본인이 내가 직접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거든? 형님 근데 오랜만에 전자녀 옛날 감성 나고 재미있습니다. 헤헤. 아 옛날엔 진짜 싸웠지 내가 인정을 못하니까. 우리 고구마 먹였으니까 옆에 사이다 좀 먹어줘. 지은님 남단 내릴 때 카리스마 오졌는데 CM 남수만인 줄 기나꼈기. 아 하루만 봐줘봐. 형 계란말이 먹는데 노케첩은 선 넘은 거 아니야? 아 그럼 누구 하나 간부들이 안 알려주냐 근데? 다음 내일 합격 다음 날 뽑으시죠. 내일 결정하시다가 오늘 시원하게 남단 박아버릴 줄은 몰랐죠? 키키키키. 애들 탓은 아닌데 뭔가 고구마 같은 느낌이면은 충인데 케첩도 먹어줘. 나도 이렇게 비글 잘 때 철구가 고구마 뭐 먹은 거 같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의견 내는데 아 그 좀 도와주지. 그냥 바램 제발 노잼제만 없으면 됐다. 바램이 애들 잘못은 아니고 바램. 노래팀 킹장 스토리 보고 싶다고 빼. 느그결이 연민풍 얼마나 터지냐. 채팅창 피드백 받아주니까 채팅창 어깨도 점점 올라간다. 아, 채팅창? 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맞긴 뭐가 맞아 쳐맞고 싶냐 안 듣고 맞다 하는 것 같네. 나 요즘에 채팅창 때문에 머리 아팠던 적은 솔직히 이번 순위콘 물소형들의 풍경에 재밌기도 했다 키요. 내가 언제 채팅창 때문에 머리 아프다 했던 적 있나? 시봉새 요새 한번 싸워볼래도 안 넘어오네. 아니 내가 억울하면 싸우지. 오늘 형의 자질을 보고 싶었는데 존나 아쉽네 시볼. 광고가 무섭긴 하다 유쾌한 피드백이라니. 진짜 광고 때문 아니야 진짜로. 소희도 안예슬 배그나 빡당의 저리 사이에서 성장했다. 야 광고 때문에 나 광고 그냥 엎어버리지. 남순아 형 잊고 있는 것 같아서 맞춤표. 너 팬 90%가 물소야 이세기야 이 형들 실력으로만 뽑아놓고 겜방 보러 한가. 지가 잘해야 돼. 물소형들 화 많이 났다. 지가 잘해야지. 아까 근데 뚜지 안 나가고 기대하고 있는 거 좋으나 웃겼다. 샤발 키우. 아 뚜지가 존나 귀엽기는 하는 짓이. 근데 노래를 너무 못해. 너가 인상을 염라대왕 마냥 쓰는데 누가 말래. 아이 캐릭터는 좋은데 노래를 너무 못해. 신발 남주사 들고 뻔한데 거기서 객입니까? 아, 내가 거기서 헷갈렸다니까 내가 진짜. 공공본 사람 손. 간부 중에도 아직 그 정도로 방송할 줄 아는 애는 없다. 오디션 안 온 사람도 있던데 급하게 뽑는 거 아님 몇몇은 찾아보자. 맞아, 오늘 급하게 뽑은 것도 오히려. 그래서 내일 누구랑 자냐? 나같이 우유부단한 게 오늘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올 수 있어. 전 중음을 4고급으로 다 채우려고 하는 강박도 있는 것 같아. 나의 판단이 이 새끼들 말만 물소척살이라면서 김방 시청자 보면 답나옴. 기회가 올 수가 있어. 순아 한약 먹고 힘쓸 때는 있겠지. 운동할 거야. 팔이 요즘에 너무 얇아져서 비주얼 빅들이 시니콘에서 솔로 무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어려운 겁니다. 절대 할 일 없을 겁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팩트. 가수 그룹에서도 실력 차이 있음 다 잘하는 게 아님. 가수 그룹에서 다 잘하는데 실력 차이는 있지. 애들은 형이 뭘 요구하면 80%라도 해내더라. 잠재력 끌어올리는 그런 시너지 느껴짐. 아 뭔 말인 줄 알아. 요즘 미켓 누나 슬슬 방송감 올라서 그나 말투 쓰던데 내 무섭다. 오늘 실력 픽 기준이면 다 탈락인데 거기서 갑자기 실력 보고 뽑으니 실력도 비주얼도 애매한 결과지. 됐다 됐어. 형님 이미 지나간 여자는 있고 내일 단방 여자 누굽니까 음모. 아... 태그 섭외를 하긴 해야 돼. 내일 섭외를 하긴 해야 돼. 때문에 장마철인 줄 알았다. 우리 형은 강제 따라간 것뿐이다 미친 인재.
그냥 이쁜 애들 점 싸게 시키고 배그나 안예슬로 커버치자. 형 그 한야 필수 말고 다른 운동할 때 쓰는 거야. 형이 만족하는 실력픽이면 빅마마 모셔와야 함. 캐릭터만 보면 소지가 제일 재밌던데. 잠깐만. 어깨랑 팔 얇아졌다면서 5초 벗고 어필하는 거 킹받네요 형님. 오디션 볼 때마다 너무 진지하고 개정색해서 뭔 말을 못하기냐. 아 맞아 맞아 나 너무 진지해.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애들이 많으니까 하는데 다동여죠. 이 나는 그걸 싫어해. 그 뭐지 지방 방송을 싫어해. 열받는데 진행을 내가 하니까 안 되냐? 상상 간다. 이색이 세질하면서 아쉬바 얘는 좀 아쉬운데 하면서 결정하는 거. 아니 오연아 공지가 어딨는데. 섭외 너무 애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어깨 올라가신 회장님도 좀 찾아보시죠. 이 새끼 뽑는다고 했다가 10분 만에 노래 듣고 탈락시켜서 키우키우. 오연아 키키키우 번복할 때마다 심장이 철렁이겠네. 쉽게 쉽게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결론은 NS는 이 얼마나 이게 우리가 형. 얘들아 어? 이 길고 긴 잔정 4개월을 끌고 오지 않아서 같이 시청자랑 너희들과 애들이랑 이 쉽게 쉽게 이게 노래 탁 듣고 뭐 필꽂히다 빡 되게 아니야. 이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고민은 20개짜리 전자녀 피드백이 드롭바 3500개보다 많이 터진다. 드롭바 입사가 성장 스토리 그 자체다. 생각만 해도 눈물 난다. 짱구 목소리도 두비두비 들었다. 근데 왜 그랬냐고? 미안합니다. 자, 나 진짜 어깨 내려야 돼. 물음표 아샤발천을 챙기고 오늘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서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너네 유튜브 풀영상 보고 와봐라. 남순이 형도 골머리 아프다. 오늘 이대의 개소리 연한오잼이다. 형오리 도영전잼이라고는 건 아니야 해. 아 진짜 남빡이들 민심 등에 업고 방송한다. 이게 거의 진짜 어떻게 보면 다이어 루트지. 다이어 수저 루트. 아 한 번에 뽑았어도 오늘 말 나왔어. 너무 내정 아니냐. 오디션 그럴 건 왜 봤냐 이거 또 나왔어. 거기서 내가 존나 머리 아팠어 사실. 내정 그냥 내정 시키고 오디션은 보게 하지 말지 이렇게 했었어야 돼. 결국엔 다 내 잘못이고 내일 확연한 다 가져온다. 아까는 머리가 아팠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야 몇 시간 방송 몇 시에 할까 근데? 7시면 괜찮겠나? 6시? 6시? 오후 6시? 오후 6시 할게. 야 7시? 아 너무 늦게 할 필요 없어. 6시? 6시? 잘 들어가고 있구나. 이 새끼 심정을 들어보고 싶다. 이 새끼는 무슨 얘기를 하다 딕파 한번 해봐야겠다. 학수씨. 회장님. 회장님 오셨습니까? 섭조. 네, 디스코드. 예. 아, 학수 오늘 있었어도 나를 못 말렸어. 그거 확실해. 학수가 있었어도 나를 말리지 못했어. 오늘 내 나의 판단은 우유부단의 끝이었어. 예, 회장님. 어. 봤어? 여보세요?
예, 회장님. 여보세요? 예, 회장님. 들립니다. 어, 봤어? 뭘요? 그거 봤어? 그 오늘 한 거? 아, 봤죠. 지금 다시 한 번 더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또 이제 또 오디션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또 진짜 또 왜냐면 또 이제 사실상 이거 새로운 멤버를 뽑는다는 건 이 또 우리 그룹의 가장 중요한 그 그거기 때문에 저 계속 세 번 네 번 계속 돌려보고 있습니다. 예. 어땠어? 솔직히 저는 딱 냉정하게 우리 지금 기존 멤버들이 아 정말 굉장히 뛰어나구나. 안 봤잖아. 봤어요. 봤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너 다 봤습니다. 내가 그... 왜 오늘 너 안 부른 줄 알아? 예? 오늘 너 프리즈에 스케줄 잡아놔가지고 너 안 부른 거야. 프리즈 예. 하 어? 프리즈 잘하고 오라고 아까 지호랑도 이렇게 데이트 하더만.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하라고 일부러 안 부른 거야. 아 예. 근데 봤는데 아 진짜로 예. 와 근데 우리 애들이 너무 잘해가 귀가 높아져가지고. 이 새끼 채팅 눈 돌아가는 속도 봐라. 와. 아 진짜 다 봤습니다. 매체 봐야 되겠어. 씨발 누가 써주나. 아 뭔 말인지 알았어. 전라도 예. 잠깐만 전라도? 예. 또 어디 가는데? 아니 선박이에요. 선박이 전라도 예 갖고 다 새벽에 5시에 출발해야 되거든요. 어 애들 다 딛고 소집 시켜봐. 이거 그거 다 주게. 예 알겠습니다. 그거 빠져가지고 예 그 지금 뭐 싹 다 부릅니까 20명? 잠깐만 배너 줘야 돼. 저는 배너 진작에 달아놨습니다. 방송 키자마자 눈 뜨자마자 바로 배너 달고. 예. 역시 역시. 예, 저는 준비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역시 김박수. 예. 김예솔. 박수 낀 애들만 방송 낀 애들만. 예예 예. 끼고 들어와라. 도대체 그래서 너 누구야? 너 누구랑 연애하게? 저요? 어, 아니 뭐 누구야? 뭐 로아야. 저 약간 그거죠 지금. 이제 막 통발 그 막 이쪽 다 풀어놓고 예 걸리는 거 아무나 그 하려고 한 명 정해. 근데 일단 오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효 누나한테 별 생각도 없었는데 어 만나 보니까 괜찮던데요. 그래서 지효야? 그건 아니죠 또 이제 왜냐면 또 이제 현실적인 나이도 있고 그것도 아니죠. 예 뭐야? 나이 같은 경우는 예 조금 더 아니 이 새끼 면상 생각 1도 안 하고 주제 생각도 1도 안 하고 고르는 사이즈 보소. 와 회장님 진짜 닭도리탕 올라오겠네. 닭도리탕 어 배고프다. 진짜. 아니 회장님 그 왁구로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왔습니다. 조용해봐. 네. 왁구로만 그 여자를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너 말이야 너. 왜 제 왁구예요? 네 왁구로 그거지. 저도 진심이 통하면 민설 같은 여자 만날 수 있어요. 민설 대답. 너도 네? 사람 얼굴만 보냐? 아니요. 저 뭐야 저 공사 저 뭐야? 야야 또 뭐야 먹어먹지 마. 또 시작 중이야? 먹었습니다 회장님. 맛있겠다. 야 뭐야 그 육회 비빔밥이야? 아이고 이거 봐라. 먹어먹지 마 중이야? 아 콩나물이네 비빔밥이네. 나 배고프다. 밥 시켜야겠다. 아 편하게. 아니 얘들아. 네. 회장님. 그거 받았잖아. 네. 디스라이트 그거 배너 다 달았어? 네. 받습니다. 어 잘했어. 잠깐만 아까 김예슬 방송 가는데 안 다른 것 같은데. 아 이 달아져 있는데. 아유 이 새끼. 어떠십니까? 이 새끼 봐라. 아유. 유아 봐라 유아 봐. 아주 지 살바 났다. 와 광주 갔더니 아주 뭐 난리 났다. 막 고향 찾아가가지고 막 지금. 야 유인성. 야 전주 비빔밥 해봐. 야 풀캠 해봐. 야무지게 먹네 류아. 저러니 살이 찌지. 그래 아유. 먹는다고 오디오도 안 채우고 그 처먹는 거. 야야 먹어 먹지 마. 하러 가 임마. 들리지도 않는 척한다. 와 지저라하네 이제. 야 이 새끼 마! 와 이제 그냥 대드네. 회장님이 야 하니까 그냥 왜 이러고 대들어 버리네 그냥. 아니요. 와 아니 뭐 남쪽 공주 남쪽 공주 하니까 진짜 공주 같아 니가? 아니야 공주 맞아. 야 우와 야, 오늘 이렇게 애들이 이쁘냐. 유은이도 이쁘고 서유리도 이쁘고 담이도 이쁘고. 회장님 제가 검거했습니다.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검거했습니다. 미켈 씨 지금 뭐냐 배너 안 달았습니다. 나 달았습니다. 미켈 씨 안 달았어요. 미켈 씨. 지금 켰습니다. 이제 달려고 합니다. 자 거짓말 치지 마. 자, 지금 켰는데 달려고 왔습니다. 그건 안 단 거야. 키기 전에 달고 켰어야지. 맞습니다. 아 제가 켜놓고 있었습니다. 방송을. 뭐를? 아 뭐지? 24시간. 자 24시간 중에 방금 도착했어. 몇 분 전에 도착했어 집에. 집에 몇 분 전에 도착했어? 지금 한 10분 전이요. 10분이면은 그거 제가... 해서 할 수 있는 시간 있었어 없었어? 감찰 진짜. 지금 감찰 공무 수행 중이야. 대답해. 아 있었죠 솔직히. 10분이면 너가 알았으면 오자마자 10분 안에 디스라이트 이거 띄울 수 있어 없어?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다. 할 줄 몰라서 하려고 했어 안 했어? 저 새끼 지가 무슨 아 뭐 부총장이나 총장인 줄 아네. 저 새끼 또 지랄하네. 하려고 했어 안 했어? 솔직히 말해. 내 눈 보고 말해. 내 눈 보고 말해.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어? 예. 빨리 해. 네. 아 감찰이 야, 맞다. 감찰이지. 예 감찰입니다. 자 지금 다른 사람 지금 자수해. 겸둥이 달았고. 네. 저 달았습니다. 민설 달았고 김예솔 달았고 나무늘봉순 뭐야 얘는. 여기 있어. 내일부터 제가 뭐냐 저기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저기 저 전라도 가야 돼서. 아 또 갑니까? 잠깐만 안예슬 안 달았네. 근데 늘 비웠던 것 같아. 자, 안예슬 디코. 인정합니다 회장님. 야 밥이나 먹어. 네. 안예슬 안 달았네. 아이고 벌금 또 걷어야겠네. 나 왜 스팀 구독이 없어졌지? 상담이 달았고. 야 유은아. 네. 여기 뭐 얼굴이 점점 리즈가 돼가냐 너? 저요? 저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개빵떡인데 감사합니다. 에? 너무 예뻐. 자다 일어난 거라고? 어 유은이 뭐야 갈수록 예뻐져? 좀 예쁘지긴 해. 어. 팀장님 표정이 너무 별로예요. 아니 갑자기 예뻐져? 팀장님. 어. 의상 힘 잔뜩 조금만 아주 그냥. 그 팀장님은 얼굴에도 좀 힘을 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네. 무슨 뭐 진짜 야 아니, 옛날 하두리 시절에도 그렇게 안 했어. 아 잠을 못 자요 요즘에 잠 너무 바빠서 예 잠 못 자서 그래요. 뭐 하느라 바쁘십니까? 데이트 하느라 분내 미쳐서. 더추악 더추악. 아니 겸둥이는 어디야? 아직 여수야? 아니요 저 아까 봤잖아요. 아 맞다 맞다 맞다. 회장님. 아 맞다 맞다. 회장님. 아, 회장님 너무하시네 진짜. 어. 회장님 이거는 벌금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뭘 벌금을 해? 뭔 개소리야? 공무 수행 중 회장으로서 이거 이거는 이거 사원의 그거를 예. 인정합니다. 컨트롤 좋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야 인선아 너 근데 며칠 굶었냐? 그 밥이 혼자 몇 인분이냐 그거? 1인분. 1인분이야 그게? 와. 자 얘들아. 네. 순위 그룹 에러, 잠깐 어 왜? 너 나 부르지 않았어? 네 누구지? 어 귀신 대답한 건데요 예 회장님이라고 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야 예솔아 너는 왜 없어 캠이? 저 지금 디스코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순위 그룹 그 서브 컴이 그 디스코드에서 나가졌어요. 어 진짜? 초대를 해주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야 안 되면 그냥 나가. 에? 안 되면 나가라고 그냥 이거 캠 세팅 이거 해놓으라고 지금 몇 달 전부터 얘기하는데 지금 장난해? 죄송합니다.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아니 니네가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내가 혼나. 네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사하면은 뭐 그걸 우리 다 받아줘야 되나?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디스코드 언제 모일지 모르는데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제가 미리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지. 앞으로 신경 써. 너 이사했으니까 한번 봐주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어. 자 일단은 그 간단한 이게 한 김에. 네. 전번에 네. 하려고 했던 거 일단 애로사항 체크 프리즈 때만 할 수 있는 거 네. 일단 애로사항 체크 한번 하자. 네. 네. 일단 가장 잘해주는 자기 자신한테 가장 잘해주는 직원 한 명씩 뽑아봐. 너한테 잘해주는 직원 얘기합니까? 본인에게 네. 가장 잘해주는 직원 간부 또 어렵나? 그러니까 모든 너희들이 다 직원이야 나한테는. 네, 서로가 다 직원이라고 회사 소속 안으로 예. 그래 깐부
누가 나에게 가장 잘 대해주냐? 많이 또. 없으면 어떡합니까? 응?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 엎드려 엎드려 이 새끼야. 엎드려.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 무슨 없으면은 너 없어도 돼 이 새끼야. 정신을 못 차려. 아직도 방송감이 없네. 자, 나 빼고 아, 나 있으면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돼.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돼. 나라면은 회장님입니다. 어? 회장님이십니다. 소리가 끊긴다요. 끊겨서 뭐 안 들렸어요. 끊겨. 회장님이십니다. 왜? 이유가 뭔데? 사실 진짜 이번 순위코 진짜 힘들었는데 회장님이 너희한테 너무 고맙다 하고 고개 숙이실 때 마음이 다 치료됐습니다. 야, 뭐 한마디. 야, 비닐봉투 좀 가져와봐. 씨발 속 좀 비우게. 아니 부사장님. 부사장님 연습실에서 그 아침까지 막 고생한 채무는 안 고맙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네. 높은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데 그게 진짜 감동이었거든요. 인정합니다. 아주 그냥 남끼리 다르셨다고. 네, 아니 이거는 추앙을 예. 추앙을 아주. 아 진심인데. 네. 회장님께 별로 안 끼리 하고 싶구나. 이미 그렇죠. 한 걸. 유아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뭐야 김미술 왜 이렇게 이뻐? 세팅 바꿨습니다. 세팅에 투자 많이 했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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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자. 어, 그러면 뭐 담이 했으면은 그다음 뭐 해 봐. 겸둥이부터 해 봐. 야, 없으면 나가 그냥. 아, 왜 아, 어. 어, 저는 쟤 왜 저래? 잠깐만. 야, 뭐야? 미케시 해 봐. 미케시. 저는 빵 사장님이요. 빵 사장? 오, 네. 이유가 뭐야? 어, 저번에 그때 몰카 했을 때 엄청 울었는데 진짜 진심으로 위로해 줬어요. 오. 진심으로 진짜 따뜻함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예? 빵.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연상 좋아하는 타입. 아, 연상을 좋아하네. 들었던 거 같아. 위로해 줘서 진짜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아,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야, 그거.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 뭐 본인이 뭐 그렇게 뭐 생각한 거 있지. 그다음에 다음 뭐 민서율. 아, 저는 근데 회장님인데요. 오. 아, 이거 괜히 했다. 아, 이러니까 괜히 해. 이런. 아, 남수는 빼, 남수는 빼. 아니, 이거 아니고. 이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지. 그래. 아, 진짜 너, 아니, 재미도 없어, 이제. 아니, 재미로 한 거 아니고 진심으로 한 건데. 아, 그러니까 사유를 들어, 아, 어, 사유를 들어보면 되지. 그래, 아니, 뭐... 그래, 나 빼고. 그럼 다시 하자, 나 빼고. 무조건 네, 회장님 빼고. 네. 어. 네. 어. 오케이. 그러면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봐, 봐, 이봐. 고마운 사람이 없다는 거는 문제야! 저 있습니다! 류아! 어. 저는 유은 언니입니다. 유은이? 네, 왜냐면 뒤에서 엄청 챙겨주고 사람들 옷 같은 것도 다 꿰매주고 잘라주고 프리콘 때 1층이랑 2층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 다 틀어주고 그랬습니다. 아, 스윗 걸! 저도 유은 언니입니다. 저 맨날 못 들어가지고 네. 그럴 때 맨날 카톡 와가지고 너 위에서 너 잘 되라고 그런 거니까 내가 너무 화내서 미안하다 막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옷핑 같은 거나 옷 같은 거 클 때 항상 해주는 거 다 유은 언니입니다. 순콘 때 맞아요. 그래서 아니, 이번에 신장이 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추들은 뭐 생각도 안 납니까? 아, 추 있습니다. 임채우야. 학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야, 나도 빠지라는데. 그러면 뭐야, 민서율은 내가 사유가 뭔데? 아, 저 오늘도 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아, 이유도 노잼입니다. 이유가 나한테 고마운 게? 네. 어. 아니 그
있습니다. 자, 그럼 안예슬. 저는 근아 언니요. Why? 저는 그 제가 딱 순위그룹 하면서 딱 가장 좀 어렵다고 느꼈을 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근아 언니가 팀장으로서 잘 조언해줬습니다. 어렵다고? 나 어렵다면은 나가고 싶다 뭐 이런 느낌? 아니요, 제가 나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약간 좀 사람과 싶었네. 사람 사이에 그게 조금 어렵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근아 언니가 잘 옆에서 조언해주고 제 얘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순위 그룹에 어려운 사람이 있었다고요? 누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초반에 회장님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 제 눈 나 아이 컨택 절대 안 했다니까? 맞습니다. 사람 기피하는 느낌 들었어, 진짜. 자, 긴. 다 했는데. 했어, 유은이 했지. 유은이는 그냥 편하게 말해라. 유은이. 편하게 말해. 저는 솔직히 그 회장님은 이제 영티어고요. 제일 최고인데 제일 감사하신 분 회장님이고 그 다음은 이제 댄스팀 멤버들 전체가 다 고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게 팀장님 전현 감이랑 가식적 이어졌네. 아, 더 나와. 갑자기요? 아닌데 진짠데? 한명 뽑으라고 이 새끼 한 명이요? 그래 한 명이면 두 명은 안 되나요? 그 댄스팀 팀장님들 해가지고 말해 네 일단 괜히 연습실 가서 뭐 이거 케어해주고 물 사다 주고 뭐 약 사다 주고 멍크림 사다 필요가 없어 임체부. 그래서 임체부 그냥 뭐 앉아서 한마디 했다고 감동에 눈물을 흘리고 필요가 없어 뭐합니까 프리주에 계속 분내 방송만 하시면서 아니 프리주에 내가 분내를 하든 똥내를 하든 뭔 상관이야 그건 맞아 아니 프리주 때 내가 뭐 똥내 뭔 상관입니까 내 에? 아니 그러면 감찰팀에도 신경 잠깐만. 좀 써주시오 잠깐만 뭐야 왜 둘이 왜 싸워 이런 걸로? 아니 감찰팀의 신경을 막말로 저는 엊그저께도 감찰팀이랑 애들이랑 이식을 했어요 아, 너가 왜? 컨디션 안 좋아서 너가 못 왔잖아요 그 제가 월급 달라고 안 했습니다 저는 월급 달라고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프리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봅니다 진짜 이윤 언니 말 들어볼까요? 네 어쨌든 이제 담이 부사장님이랑 피나 전무님이 애들도 잘 끌어주고 이제 솔직히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 듣는 거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본인들도 다 춤 잘 추고 하는데 디테일 이렇게 봐주는 거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다 수용해주고 좋게 받아주고 애들 이렇게 잘 이끌어줘서 제일 고마운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 막수. 아 저는 정말 근데 딱 이 멘트를 듣자마자 한 명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좀 서운하네. 이게 원래 막 많이 떠올라서 누구를 골라야 되지 고민이 돼야 되는데. 전 겸둥이 뽑겠습니다. 네. 오~ 왜냐면 제가 안색이 안 좋다고 저한테 무슨 비타민 약을 하나 사다 줬습니다. 저한테 예, 너무 요즘에 안색이 안 좋다고 곧 쓰러질 것 같으세요.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저한테 비타민을 하나 사줬습니다. 근데 진짜 얼굴이 너무 까맣시긴 해가지고 맞아 진짜 근데 그거를 겸둥이가 챙겼습니다. 그래서 감동의 눈물을 겸둥 총무님 감동의 눈물을 가만히 내가 아플 때 죽도 줬는데 아 이런 거 말하지 마. 와 뒤로 잘 챙기네. 겸둥이가 방금 카톡 왔어요. 저한테. 뭐? 나 이렇게 하라고. 예. 야 근데 겸둥이 너는 갑자기 나 원래 막 식단 챙겨주면서 안 챙겨주나 언제부턴가? 네 아 아닙니다 회장님 다 이제 곧 갈 겁니다. 너도 그래 곧 갈 것 같아 너. 아니 안 챙겨주네 수범 얻어 저 회장님 말고 말해도 했으니까 네 담임 부사장님 저 회장님 말고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그냥 감사했다면 이번엔 특히 류아한테 너무 고마웠거든요 제가 멘탈이 많이 찍혔을 때 그 칼 같은 말로 제가 힘이 되게 해줬거든요 뭐 약간 미치잖아 해야지 약간 이런 친구 같은 발언들이 저한테는 이제 오냐오냐 해서 눈물 흘리는 것보다는 더 힘이 되었던 발언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류뚱 같은 팀끼리 서로 막 이렇게 막 억지 챙기기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아 근데 자, 그러니까 고마울 수밖에 네. 없어. 그래서 가장 힘들게 하는 새끼 한 명씩 뽑아봐. 나야! 부산. 저는 김예솔이요. 김예솔 왜? 아니 얘가 지 좀 춤 좀 늘더니 자아가 생겨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해 이러면 아 언니 그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러면서 자꾸
제대로요. 야야야 누가 야야 야, 그거 쇳소리 들리거든. 이어폰이랑 마이크랑 가까우면 쇳소리 들리는 거야 이거. 그거 너 좀 멀리 있어. 어 얘기해 다시. 네 그러니까 춤에 대한 자신감과 자아가 생겨가지고 춤을 알려주면 말 듣고 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춤을 배우는데. 그래서 12시간 연습해도 춤이 안 늘어요. 저 말은 맞습니다. 담이 문제네. 이거 마이크 한번 설정하면 손봐. 네. 이렇게 김예솔. 그럼 김예솔이 얘기해. 마이크 켜 마이크. 에, 마이크 켰습니다. 뭐야 이거. 저한테 제일 그거요? 똑같은요. 또 딴짓하니라 또! 아니 그게 아니라 딱히 내가 제일 없어가지고. 그냥 한 명만 아무나 고르면 다 나라고 해 그냥. 겸김 아. 야 미켓. 어 회장님 포함입니까? 어 그럼. 어 좋은데? 어 미켓 멘트 좋았다. 어 멘트 좋았다. 어 왜? 어 저는 회장님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어떻게 힘들겠는데? 마이크 좀 가까이 대. 마이크 너 그 말하는 네. 거 너무 목소리가 작아. 어떻게 힘들게 아야 뭐 괜찮아. 네.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 김학수 엎드려. 진짜 짜증나 김학수. 엎드려 그냥 킨다음에 엎드려. 아 그냥 죄송합니다. 아 애들 왜 이렇게. 야 지금 부사장님 엎드린데 너네 다 앉아있냐? 이게 맞아? 그래 김학수 너 엎드려! 아 엎드리지 말고 손 들어 이게 엎드리면 의자에 다 내려가야 되니까 손 들어 진짜. 아 진짜 이렇게 제 이렇게 딱딱딱 안 되면 시청자들 보는 시청자들 뭐라는 줄 알아? 야 너는 그냥 춤이나 댄스나 해. 다른 걸로 발전을 할 수가 없다고. 이런 것도 늘 하면서 디코도 이렇게 티키타카 좀 하면서 이런 것도 맛들여야지. 이런 것도 자주 보고 싶어해.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그래 류아 류똥 전현처럼 계속 쳐먹기만 하고 이거 이게 뭐냐고. 야. 이게 학수 손들어 이 새끼야. 예? 야 유인선 너 저거 뭐야 배꼽 보인다 저거. 어 배꼽 보여 저거. 어 그 단추 잠가 배꼽 보여. 자 내리고 어 다시 가자. 미켓이 나 뭐 어떤 이유에서 딱 시원하게 얘기 괜찮아. 일단 단톡에 제 말에만 대답 안 해주시고 그리고 개인톡도 한 달 넘게 계속 답장 안 해주시고. 아 그래서 미키노지 나한테 아까 전에 회장님이랑 겐톡도 하냐고 물어본 거야? 전화해도 되나? 아 잠깐만. 봤어요. 아 서운할만 하네 이거는. 아 인정. 한 달은 조금. 네. 아니 내가 딱 얘기할게. 저게 그 아 빨리 준비하라는데 열이 받는 거야. 너 무선 인이어를 왜 이렇게 안 준비해가지고 자꾸 내 거 빌려 쓰는 거야. 아 근데 그거 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막 그 스니그룹 하는데 궁금한 부분 좀 여쭤봤었는데. 아, 장비? 예? 장비? 아니 그 전에 처음 인턴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여쭤봤었는데 그냥 아예 답장을 읽으시진 않으셔서. 야 부사장 손들어. 그러니까 지금 일개 사원이 내가 나랑 토크하려면은 누구랑만 나랑 대화할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부사장님이랑 총무입니다. 근데 당연히 오면 내가 씹은 게 정당화가 돼 안 돼? 됩니다. 아. 김학수 손 왜 안 들어? 아니 말이 안 돼. 야 저기 삼성 서비스 센터 직원이 저 이재용이랑 연락을 어떻게 해? 김학수 손 들고 얘기해. 어. 해. 얘기해. 네? 아 얘기하면서 해. 그렇고 일단은 저 오늘도 대기를 그 노래팀 준비해오라고 하셨는데 너무 오래 대기해가지고. 감사해. 네, 잠깐이라도. 와 마인드 개씹 쓰레기 마인드네. 내가 참가자분들 내가 늦은 거는 내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순위그룹 늦는 건 내가 신경을 안 쓴다. 왜 너네 노래팀 와서 오는 건 좋고 팀 트레이드 하여튼 뭐 구색 맞춰보려고 기다리게 한 건데 일단 내가 다 참여 안 시킨 거는 너무 인원이 많으면 심사할 때 안 좋아. 담이까지 겨우 원래 담이도 안 넣으려고 했어. 그냥 방송하라고 하려고. 일단 미켓. 네.
노력은 해볼게. 네. 오잉? 노력은 해볼게. 다 손 내리고. 이럽네요. 뭐가 되노? 오잉? 근데 너네들이 너무 많이 기다린다 이거잖아. 맞지 얘들아? 괜찮습니다. 저희는 저 담배 한 5개 피고 있으면 됩니다요. 아니 한번 부르면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거잖아.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그래 아니 근데 그래야 내가 고치지. 내가 고치지. 고쳐야 될 거는. 깨빡세기랍니다. 아닙니다. 잠깐 졸면 금방입니다. 만두를 늘려주십시오. 나 고칠게 진짜. 조금 약간 이런 부분에서 너무 기다리는 것들이 있다 이런 거 좀 나도 막 고치려고 하고 있어. 너네들 막 기다 그래서 안 부르려고도 하고 막 다 불러도 상관없는데. 아니 안 부르는 건 차라리 부르고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안 부르는 바에는 신났습니다. 아 나 진짜 안 그럼 안 고친다. 신경 안 쓴다. 네. 네. 알았어. 미켓 씨 너는 네. 이제 앞으로 너는 부르 안 부를게. 예? 어, 오케이. 불편하다니까. 굿. 죄송합니다. 다시 집어넣어! 대전으로 가라! 그런 마인드로 방송 순위그룹을 할 수 있지? 와, 넨 인정할 수가 없다. 얘 나한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 맵다 맵다. 와, 맵다. 진짜. 와, 레전드다 진짜. 어, 맵다 매워. 울지마. 아, 그때 울 때 대전을 써야 되지. 운다 운다 운다. 또 울어. 야야 울어. 또 울어? 그래. 레전드 필승이지. 그래. 또 울어? 그래. 큰일 났네. 또 있어봐요 그냥. 집 집어넣어! 집 집어넣어! 마이크 좀 가까이 해줘 알았지? 마이크 가까이 예. 해주고 마이크를 거의 좀 너 더 붙여. 목소리 많이 작으니까. 자 네. 그다음 민서율. 네? 저는요 저는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미나? 미나? 왜 이유가 뭔데? 아니 저는 가르쳐보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좀 이번에 좀 빡세긴 했습니다. 아, 그렇고 뭐 열심히 해줘서 예, 다행이었어요. 나는 잘 가르쳐주던데 미나 언니는 좀 심각했나 보네. 뭐가 다 생겨가지고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안예슬. 예, 저는 빡다예요. 오, 그냥 계란만 있으면 기가 빨립니다. 인정. 제가 무말레기가 되는 느낌입니다. 인정받고 인정. 아 나도 걔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아 진짜. 근데 빡다에 배그나 묶어두면은 더 돌아버릴 것 같아. 빨립니다. 와. 정신 나와서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예슬 너도 원래 극과였는데 네가 좀 약간 절제하는 것 같던데 요즘? 아 빡다에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아. 그냥 빡다에에게 자리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회장님 저는 노래팀이랑 합방하면 다음날 휴방이 땡겨요. 진짜 진이 다 빠집니다. 배그나 빡다에 안예슬까지 옆에서 막 오케이 그럼 김학수는 네. 그러면은 뭐야 남자들 이제 팀 정해줄 때 김학수는 노래팀 제외하고 이제 해줄게. 우와 좋습니다. 후방도 안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저 댄스팀 하고 싶어요. 예. 아니 댄스팀이랑 감찰팀 둘 중에 하나 고르게 혜택 줄게. 어 감사합니다. 자 유은이는 저요? 꼭 한 명만이어야 되는 거죠, 회장님? 와, 내 유은이한테 진짜 여성스럽게 조금 행동해 달라고 했더니 얘가 진짜 여성스러워져서 이제 진짜 여자로 여자여자해. 고맙습니다. 꼭 한 명만이어야 되는 거죠? 귤이요. 아니, 또 그런다. 또 감찰팀 또 내부 또 스토리 만들려고 억지 깐다 또. 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규리가 왜 또? 아니 규리 무슨 어제 보니까 모터쇼 방송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규리가 감찰부에서 얘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김밥 싸고 잘 하더만 뭐 알아서 그냥 잘 놀더만. 아니 근데 그게 그거 말고도 이제 뭔가 팀적으로 이렇게 멤버들적으로 이렇게 같이 합심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번에도 이제 뭔가 개인적인 단독 행동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규리가 감찰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좀 있달까? 네. 규리 뭐 안쓰럽다고 얘기하신 분들 계신데 자기 능력이에요. 자기 능력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나한테는 뭐야 고맙다고 거의 카톡 와. 뭐 열심히 하겠다고. 언젠가 갑자기 잘할 수도 있고 계속 못하면 지가 나가 떨어지는 거고. 맞아. 그 다음 루아 뭐라는 거야? 아니 마이크 안 켜져 있어. 처박지 말고 말 좀 해. 아니야 안 켜져 있어. 난 저 새끼 저 다이나믹 마이크 저 한 번만 너 쓰면 이거 쓰면 너 진짜 패버린다 진짜. 그러니까. 슈어 이거 컨덴서 하나 줄 테니까 그거 써. 그래. 네 감사합니다. 저거 저는... 노래할 때 쓰잖아 저거는. 저는 김경둥이요. 김경둥이 요즘에 싸가지가 없어요. 버릇 너무 웃긴 합니다. 싸가지가 우리 애들 막내들 같이 넘어오는 거야? 아, 저 어깨 존나 올라가 있어. 정신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옛날엔 나한테 그냥 직각직각인데 뭐 아 연습해야 되는데 비서 오늘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질 않아. 맞아요. 대박. 막 밥도 옛날에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나 오지도 않아.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어깨가 올라갔으면. 와, 그것은 지금... 제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저희 팀 차례여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그치 아니, 그러니까 회장... 물어보는 거 자체가 내가 눈치를 보게 되지 내가. 그러니까 아니 회장님이랑 1년 난 나도 아직도 회장님한테 회장님 저 오늘 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와 컸네 겸둥이 컸네 어깨 컸네 와 존나 올라갔네 그냥 옛날엔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밥 만들더니 맞지 그냥 갑자기 불쑥 찾아와가지고 어 그러더니 아 지금 그런 것도 없고 무슨 뭐 다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는 건가? 감독님 요리 방송 안 본 지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소설이 요리 접은 줄. 요리 접은 줄. 요리할 필요가 없나 보시. 그치. 정말 아래로 두고 보자 일단. 잊었다. 다 전화 돌린다. 자, 킹. 그다음 킹. 아 저는 살짝 옛날이랑 다르게 담이 언니가 솔직히 예민한 건 이해합니다. 저희 김유추를 가르치기에는 너무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그 감정들을 저희한테 뭔가 예민하게 그렇게 이렇게 촥 쏘아붙이듯이 얘기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말들을 듣고 기분이 나쁠 수가 없어요. 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아 그치 그치. 약간 이게 바보한테 바보라고 하면 열받지. 에? 열받지 팩폭 갈겨도. 아니 그거 약간 이런 거 옛날에는 아 예솔아 이거 이렇게 해 하는데 요즘은 아니 예솔아 이거 이렇게 하라고 약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요즘에. 아 그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될까 이거 말고 야 이렇게 맞아, 맞아. 저렇게 야 이거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맞아 근데 얘 왜 이렇게 수긍하면서 즐기고 있냐. 똑같은 말을 100번 했거든요. 맞아 원투데이 얘기한 것도 아닐 거잖아. 그래 100... 똑같은 말을 100번 했는데 못 알아쳐먹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거는 저 말고 시청자분들과 이제 댄스팀 팀원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타격 없이 그래 너 그렇게 해라 약간 이런 마음입니다. 와 이 새끼는 지가 말하고 본전도 못 가지네 김예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김예솔과 약간 그 이제 그 화이트의 간부 라인 약간 부사장인가 류아 요쪽 라인에 약간 미묘한 그 번개 튀는 그게 있습니다. 제가 봐 조만간 약간 주먹이 온다 한번 때려야 됩니다 이거. 이게 번개요? 아, 번개야 니 말고. 아예예 아, 번개만 들어봐도 해가지고 그냥 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예솔이 지금 약간 그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데 말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김예솔 지금 입이 살짝 근질근질한데 지금. 알미라 그런 거 없습니다. 아래 보시지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있을 텐데. 있을 거 같은데. 나도 있을 거 같은데.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묻는 게 낫지. 아 그러면 부사장님 뭐 그 뭐냐 뭐 그 김예솔이 만약에 주먹이 온다 신청하면 뭐 콜 때려주십니까? 존나. 야 역시 이게 바로 코자감인가 코끼리 자신가. 아 저 유담자입니다. 아 맞아 밤이 턱부터 유담자예요. 야 체급 때문에 안돼 체급 때문에. 그러니까.
남이 부사장님 옛날에 태권도 했어가지고. 사다리 날렵합니다. 야 미안한데 합니다. 태권도랑 링 위에는 아무 연관 없다. 오, 그치, 아, 내가 느껴봐서. 그치 그치. 안돼. 기박수 너는. 아, 저 싫은 사람이요? 아, 어. 아, 싫은 오. 사람, 어. 그렇다.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솔직히, 빠운 사장님이요. 왜? 어? 사실 잠을 안 자니까 제가 조금만 정상적인 잠만 자도 저 빠운이 저렇게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하는데 뭐 하냐고 계속 비교질 당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의 정상 패턴을 사는데 그 양반이, 그 사장님이 잠을 안 자니까 자꾸 비교를 하면서 또, 아유, 또 하소연하고 있는 것 봐. 아유, 열심히 아니, 하면 따라갈 아니, 생각해야지. 아니. 마인드가 썩었다니까. 그래서 미켓이랑 다른 게 뭐냐.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아, 마인드가 썩었어. 무럭무럭 성장하셔가지고 순위 콧날 공방 가시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아! 야, 너구나, 씨발. 카톡으로 정신 못 차렸다고 보낸 사람 너지, 씨. 아니에요, 저 아닌데요? 아, 재였구나. 그러니까 한번 뭐 나가기 전에 나가는 건 말리지 않는데 나가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알지? 합방에 있어서. 네. 네. 어떤 합방도 말리지 않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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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둥이. 저 김류아 언니요. 오. 아니, 제가 블랙에 있었을 때는 류꼬봉인 거? 아,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화이트인데 가서도 아주 그냥 류꼬봉인 그건 마냥 이제 담임 부사장님이랑 합세해서 아주 그냥 골리더라고요. 양옆으로. 야, 요번에 그 피나랑 그 대전 같이 한 차로 갔을 때도 야, 루아 때문에 너 다시 봤잖아. 그니까 루아가 너 두 얼굴이라고 막 이렇게 하도 녹음기 돌려봐서 엄나 녹음기를 그냥 확성기를 돌려대요, 요즘. 아니, 그래 그러니까. 보이긴 해. 근데 진짜. 에? 와중에 알파노하고 처먹고 있네. 근데 겸둥아 그 막 자신 있게 말하는데 왜 입술을 떨면서 얘기해? 너 쫄았지 지금? 솔직히 좀 무섭. 눈썹도 걸려. 이따 방정할 때 연락 올까 어디가 좀 무섭네요. 너 쫀 게 보여 지금. 나도 저 새끼가 가끔 찌릿할 때마다 섬뜩해. 저 표정이. 박수 턱 돌리는 거 보고 나 알아봤잖아. 아 쟤는 건들면 안 되겠다. 저 그래서 유인선이랑 이제 술 안 먹은 지 지금 6개월 됐어요. 지금 쟤랑은 안 먹잖아 이제. 자 일단 그리고 시청자분 형님들도 그 이거 가지고는 이제 쪽지나 이런 거 다 보내지 마시고 어차피 전 차단돼 있고 너희들도 휘둘리면 안 되고 순위 그룹에 바라는 점 이 부분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미케시한테도 약간 좀 얘기했을 때 약간 은연중에 풀려고 했는데 이 부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빨리빨리 하고 끝내자. 연락을 미리 주셔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스케줄이 있고 하루 전이나 몇 시간 전에 말고 네.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예전보다 나아졌을 거야. 내가 전날에 날리는 게 좀 많아졌다는 거. 맞아요. 그건 맞아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거 회장님 카톡 해킹 당한 줄 알았어요. 그건 많이 나아졌어. 며칠 진짜. 며칠 전부터 자꾸 스케줄 알려주니까 좀 적응이 안 돼요. 다 알려줬고 근데 보라가 이제 내가 오늘 할 거 없으면 너희들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 네네. 그래서 갑자기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 보라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 나뿐만 아니라 나랑 같이 보라하는 BJ들은 다 그 소리 듣고 살아. 근데 최대한 노력은 할게. 진짜 나 노력하는 네. 중이야 그거.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른 거. 그 팀별 단톡에서도 답장 24시간 내에 안 하면은 혹시 보고 드리면 벌금 때릴 수 있나요? 그거 좋다. 벌금 때릴 수 있지. 그건 말로 하지 마. 그니까 말로 너희들은 감정 소모를 하지 마. 야, 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로 하다 보면은 막 계속 사사로운 거 다 끄집어내거든? 그냥 간부로서 그냥 감찰팀한테 때려 벌금. 전달해. 네, 그리고 내가 보고 방송에서 얘기할게. 네. 형님은 추랑이가 답을 존나게 안 합니다, 회장님. 이야 막내가 빠졌네. 안나리스 그냥 개빠졌네 그냥. 몇 번을 가르쳐 안 해. 그래? 그럼 내일 추랑이 나 내일 24시니까 내가 잠깐 오라 그래. 시간은 내가 따로 전달해 줄게. 저 있습니다. 어. 단톡에 대답할 때 카톡 밀리니까 제발 체크푸시 좀 해달라고 그래. 몇 번을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잘 안 듣고 어제도 계속 네 확인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맞아 그냥 조금 때려도 돼요. 확인했습니다 내가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딱 정해줄게. 교통 정리해줄게. 간부 네. 간부까지는 다 체크해. 네? 간부까지 체크해 그냥 그 간부들 말은 다 체크를 하라. 간부들 말은 다 체크를 해. 그거 체크 이게 딱 하고 확인 버튼 좋아요 눌러주면 되잖아. 오케이?
네, 네 맞습니다. 귀찮더라도 그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 해야지 이게 조금 나중에 트러블이 안 생겨. 맞습니다. 네. 무조건 해. 체크 표시 안 한 사람들 24시간 이내에 벌금액입니까? 벌금 다 너 규리한테 다 때려 했어. 벌써 벌금 다 맞았을 거야. 네, 어제 받았습니다. 명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야? 불만 얘기 안 한 사람. 아, 개선사항. 그 다들 각자 벌금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벌금이 얼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것도 벌금 하자. 네, 그것까지 벌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 뭐냐, 제가 감찰 팀장이니까 그 제가 권한 있으니까.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윤희한테 그 뭐냐, 너 규리한테 연락 받았지 윤아? 네, 어제 그래서 장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부 정리해가지고 아예 완전 그 최신화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누적된 거 없이 날 잡아 싹 다 받을 거예요. 그 한 하루 이틀 내로 해가지고 아예 최신화해서 그때부터 이제 가려고. 이게 왜냐면 이전에 거 너무 쌓인 게 많아가지고 한번 정리하고 갈 겁니다. 예, 그래갖고 그거 네. 조만간에 할게요. 예. 네. 오케이. 다른 거. 말 안 하는 사람. 나 계속 말 안 했다 없어? 그러니까, 좋은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 안 한 사람은 알겠는데 개선해야 될 상황들이 하나도 안 보여? 그 말은 나한테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생각 없이 한다 이걸로밖에 안 들려. 나는 항상 이걸 매일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역할인데 이게 의견 하나 안 나온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빨리 말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뭐야? 삼촌. 예술이 얘기. 뭐야? 아무 말이나 아무거나 좋아. 뭐 하다 못해 뭐 대기하면서 아까 김예술이 먹을 거나 좀 이렇게 뭐 많이 좀 있으면 만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라도 좋아. 하다 못해 뭐라도 던져라 이거야. 선생님. 저는 그 건의 하나 드려도 됩니까? 저기 핀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그 막 춤추면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다이나믹 그거 말고 아 여기 이렇게 아가 이게 이렇게 다는 거 옆으로? 예예예 예. 그거 하나 저기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데 그게 돼? 아 그니까 예? 얼마인지 가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산 가서 말해. 용산에서 그걸 그 비싸서 그거 비쌀 것 같은데. 아 비싸서요? 야 아니면 그 뭐야 그 휴대폰 그 너 지금 쓰는 거 그런 거 있는 거 마이크 있잖아 그걸 그냥 달고 해 옆에 그냥 테이프 붙여서 뭐 할 때 말할 때? 아 아니요 그 저 무대 할 때요. 이렇게 앞에서 말고 좀 이렇게 뭐 연기 이렇게 뭐 연기하면서 무대 하면서 할 수 있는 뮤지컬 같이 네.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컨덴서를 하나 여기 해놓고 소리 네가 거기다 그냥 지르면 돼. 소리 MR 소리 좀 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충분히 여기서 가능한 거고 그런 것들이 네. 필요한 거는 몇백 평 몇천 평 몇백 평 규모에서 하는 거야. 예. 뭔 말인지 알지? 네. 그거는 나도 옛날에 알아보려 했는데 이거 다 돼. 오케이 다른 거? 의견 낼 거 좋아? 좀 사소한 건데요. 그 저희 댄스팀 도방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춤추다가 가끔 마우스를 건드셔가지고 밑에 그 소리 바랑 제목이 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그거 할 때마다 나도 이래.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스피커가 그 노래 틀릴 때 좀 작아가지고 뭔가 흥이라기보다 좀 열심히 하기 좀 부족한 음향이어서 좀 더 소리가 큰 스피커로 하면은 좀 더 춤을 잘 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너네 연습할 때? 아 너네 무대 보여줄 때? 무대 네 2층이요. 네. 그럼 큰 우퍼를 사달라 이거지? 네. 그거 최고로 풀로 틀었는데도 그래? 네, 네, 풀로 틀었던 거예요. 컴퓨터 음향도 똑같이 알쏭 그거 음향 다 풀풀? 네, 다 풀이었는데. 네. 아무튼 더 크게 들으면 좋은 거니까 그거 일단 회사 공금으로 살 거니까 네. 그거 한번 알아와, 겸둥아. 네. 뭐 마 시청자분들 해가지고 뭐 마샬? 뭐 이런 거? 마샬? 마샬. 스피커 브랜드입니다, 마샬. 근데 그걸로 좀 출력... 마샬은 회장님 집에도 있는데? 있어? 네. 그 블루투스 연결했던 스피커가 마샬입니다. 아 그거 이 밑에 그거 조명 밑에 있는 거? 네네네. 그래 니네 그걸로 안 해?
그걸로 안 합니다. 블루투스... 왜 그걸로 안 해? 컴퓨터 연결해보고 싶어. 연결되어 있는 걸로 하는데 그게 좀 더 작아가지고. 아 스피커로 듣는다고? 네. 아, 아 컴퓨터, 아 컴퓨터로 해가지고 스피커가 소리가 커야 된다 이거구나. 네 맞아요. 아, 아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아. 스피커 좋은 걸로 하나 뭐 10얼마짜리 뭐 있어. 그거 한 10얼마짜리 20얼마짜리 사자. 네. 감사합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습할 때는 그 마샬 걸로 쓰는데 컴퓨터로 송출이 나가니까 그거 컴퓨터랑은 스피커랑밖에 연결이 안 돼서 마샬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스피커를 좀 좋은 걸 사달라는 거야. 저, 네, 스피커가 맞습니다. 좀 싸구려라서. 와 뭔 말인지 알았어. 네. 아 연결될 건데 그거 알아봐봐. 알아봐. 알았지? 나 알아봐. 네. 안 되면은 그거 뭐야 겸둥이가 알아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 연결된대. 네. 어, 그 억스 그거 해가지고 컴퓨터랑 연결될 거래.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회장님. 어. 저도 하나 있습니다. 오. 그 혹시 1층 스튜디오에는 더 시원하게 만들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에어컨 있는데 에어컨을 안 틀었잖아. 아 여기 그거 이번에 스피커 저거 밖에 그거 안 그래도 거실에 있는 거 그 여기 거실에 있는 거. 에어컨이 더 좋은 거라서 그걸 여기다 들여놓을 거야. 안 그래도 그거 끝나고 나서 내 애들한테 해놓으라 했어. 여기 있는 건 좀 약해서 이거 부스에 있는 걸 밖으로 빼고 밖에 있는 걸 안으로 들여놓던지 할 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 이미 나는 거기 이거 해놓은 거 상태야. 예 이제 여름이니까 또 너무 더워. 네 맞습니다. 애들이 지금 남기랑 영웅이랑 일을 역같이 해가지고 지금 이게 안 되긴 하고 있어. 그 혹시 지하는 아직 결정이 안 되신 걸까요? 그 지하는 일단 니네가 거기서 연습실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자주 보고 뭐 좀 그러고 거기 방음도 해야 되고 일단 네. 연습실을 사용할까 말까 지금 아직도 고민 중에 있어. 굳이 안 써도 되긴 하기 때문에 대기실 일단 쓰는 거냐 대기실 정도? 대기실 근데 대기실로 정도? 쓸 거면 2층을 대기실로 하고 지하를 공연장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넓어서요. 거기에 방음을 해야지 공연을 할 수가 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거기 옆집이랑 이렇게 바로 연결돼 있어. 아, 옆집이랑 연결되구나. 워낙 소음에 민감해서.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곰팡이랑 뭐 이런 거 있잖아. 누수랑 그 다음에 방음까지 해서 그 꿀맛 인사님한테 매니저들 연락을 했을 거야. 그 형님이랑 다른 곳에 좀 알아보고 있는 중. 안, 니네가 말 안 해도 나도 지금 다 하고 있는 중이야. 감사합니다. 많이 안 들면은 할 거야. 네. 많이 들면 안 할 거야. 네. 교수님. 혹시 그 노래는 몇 곡인지 확정이 됐는지. 네 곡씩 그대로 줄진 않을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순위권이 끝나고 나서 설명을 다 납득이 갈 거야 하면은. 지금은 네 곡 하면은 아 왜 많은데 네 곡까지 해야 되지? 그럼 20곡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시간 늘고 길고 뭐 이런 거 다 생각이 들 텐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대로 가는 거. 그 뒤에 노래팀 거기 1층 스튜디오에 벽에 좀 꾸며도 됩니까? 순위콘 때? 뭐 1층? 네. 꾸며도 돼. 너네가 꾸밀 거 그런 거 다 가져오고 조명 더 괜찮은 거 있으면은 그거 다 알아본 다음에 공금으로 써. 그럼 2층으로 댄스팀 마음껏 꾸며도 될까요? 마음껏 꾸며도 돼. 대신 그거 아무튼 그거 커튼 쭈글쭈글한 그 느낌 없애서 그냥 쫙 해가지고 화이트보드판이나 이런 거 갖다 댈 거고 몰딩도 다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니네가 너무 깔끔 이게 거기서 더 변형시킬 필요가 없는 게 너무 깔끔한 게 좋지. 네 맞습니다. 뭐 이것저것 타고 하면은 조명을 좀 더 할 생각이야 오히려. 좋습니다. 조명을 네. 니네 얼굴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게 조명을 여기 부스 마냥 이렇게 좀 조명들을 갖다 댈 생각이고 그런 거 그 정도 하고 니네가 뒤에다 뭘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고 노래팀도 공연할 때 뒤에가 이뻐야지 너네도 노래 보는 맛도 있잖아. 그거 네. 꾸미는 건 니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 조명 맨날 말만 하지 말고 공연할 때 조명이 자꾸 이렇게 사람이 가리거나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얼굴에 그림자가 넘어져서 그 부분을 그래서 조금... 조명 살 네. 거다. 네. 살 거다. 오케이? 지금 아직 프리주니까 네. 다 체크해 놓은 거야 이건 내가 머릿속에. 네. 그러니까 네. 좀 일단 안고는 좋아. 네. 같이 하자 알았지? 네.
댄스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 저희 엔딩 하고 나서 너무 다 카메라에서 호다닥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엔딩을 5초 정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그림처럼 보이게. 맞아. 잠깐 여운. 여운이라 그러지. 약간 너희도 네. 숨 고르고 내가 자세 잘 잡았나? 어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건 맞아. 어. 네. 혹시 그것도 무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려오라고? 네, 차라리 네. 오프닝 그 시작이랑 끝을 딱 확실히 해주시면 저희도 오케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또 되게 사소한 건데 그 이번 순위콘 때 처음으로 무전을 써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때보다 딜레이가 그 시작되는 딜레이가 좀 길었던 것 같아서 그냥 기윽기윽 쳐줬던 거에 비해서 그게 왜 뭐 어떤 게 더 딜레이가 짧은 건지 네네 그거, 확인한 건 그거 내가 한 명 전담으로 하는 애를 그 무전 아 그거는 무전을 하려면은 기억을 해야 돼서 순간적으로 까먹고 나도 이게 놓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 매니저들이 그러면은 기억력으로 하는 걸로 할게. 오케이? 네, 채팅해서 좋습니다. 네. 채팅해서 좋습니다. 어 나도 이게 생각하려다가 이것저것 할 만질 게 많으니까 나도 무전을 딱 깜빡하는 거야. 소리 네. 소리 오케이.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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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거 진작에 한번 했었어야 돼. 이게 비방으로 할 게 아니라 시청자들 앞에서 같이 이런 거 풀이줄 때 어 깔끔하게 이런 거 하는 거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어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아 짧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자. 네. 아니다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자. 조금 루즈하다. 가입시다. 고마. 그래 알았어. 하기로 했으면 해다. 예. 저 광고 주의사항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단톡에 올렸는데 한 번씩들 봐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음악하니. 자, 네. 자 이거 순위 그룹에서 가장 만족하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 있다면 제도가 있다면? 그냥 순위 그룹이 만족인데요. 됐어. 저... 어. 몰입주 프리즈 만든 거 너무 좋습니다. 그건 신의 한 그건 신의 한수야. 네. 인정입니다. 그건 신의 한수야. 어디든 노력하고 고생하고 나면은 휴식을 줘. 어, 자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야. 거기 그거 없으면은 너네가 너무 지쳐. 맞아요. 맞습니다. 아, 합방 처음인데 잘 모르는데 방송 수칙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건 여태 내가 방송하면서 실수했던 것들 다 적어놓은 거야. 네. 아, 하셨습니까 그걸? 어, 난 하나하나 실수할 때마다 그게 제도가 하나씩 늘은 거야. 와우, 어메이징. 10년어치군요. 응? 10년어치군요. 그치. 일단 그리고 다른 거 없지? 야, 팀마다 공금 순위콘 때 지원해주는 거랑 지각하면 벌금 걷는 거 너무 좋습니다. 니네는 말로 이렇게 싸워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 지각은 무조건 벌금으로 거두면 그냥 말 싸울 필요 없고 그냥 공금 쌓이면 그걸로 회사 돌아가는 거고. 네. 어, 그렇게 해야 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사사로운 걸로 싸우고 할 시간에 연습 한번 더 하는 게 나, 그지? 방송 한번 더. 네. 오케이. 예. 그리고 존목하지 말고 친해져봤자 네. 친해져봤자 나가면은 그, 나가는 사람 있으면 그만이다. 어차피 또 안 봐. 네. 어차피 맞아. 친해질 필요 없어. 연습만 잘해. 저희랑 연락 끊겼어. 가까운 거리 거 친해질 필요는 있대. 거리는 어느 정도 더 가면서. 네. 그리고 막 이것저것 막 사석에서 썰 풀지 말고 자기 얘기 막 많이 풀어봤자 BJ들 입사다. 나 또한 포함해서. 네. 네. 아. 믿지 마. 절대 뒤에서 다 씻는다. 아, 네. 잊었다. 멀리기 받으라. 그리고 네. 순위 그룹에 아닌 BJ 중에 합방하고 합방해보고 싶은 BJ 있으면 말해봐. 내가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볼 수도 있어. 없어? 개존잘남이랑 벚꽃놀이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저 혹시 다 진다. 뜨뜨뜨뜨님. 나 일단 말해봐. 말은 해볼게. 뜨뜨뜨뜨님이요. 안 돼도 말은 해볼게. 어. 뜨뜨 김예솔. 또. 저 마이민님이요. 김예솔 마이민. 네. 김학수 또. 나 옥규님이요. 옥규가 누구야?
예술띠요. 예술띠. 안 예술띠? 봉기가 얘기했습니다. 안 예술띠. 너. 저 앵지님이요. 오. 어? 아 앵지. 어 앵지. 앵지 겸둥이. 오케이. 저는 최군님이요. 미케 최군. 또. 입니다. 어? 저도 최군님이었는데. 민설 최군? 네. 오케이. 또.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저도 없어요. 쌤은 내일 비 오면 벚꽃 다 지지 않나? 응. 없어? 맞디요. 네. 응, 못 가. 없어도 만들라고 해도 아직도 이해를 못 한다. 저 이번 주에 인방 강의를 해 줘야 어? 블랙워크 님이랑 이번 주에 합방이 있어 가지고. 아, 오. 진짜? 그다음 저리? 저 감스트 님이요. 루아 감스트? 예. 네. 오케이. 저는 님이요. 어? 스맵 님이요. 다미는 내일 마이크 그거 쓰지 말고 바꿔라. 네. 어. 스맵? 스맵. 네. 오케이, 오케이. 다 말했나 그러면? 네. 여기 있는 인원들은? 네. 오케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들어는 봤으니까 네, 알았어. 저 마이미 님이랑 벚꽃 데이트 하고 싶어요. 아, 이 새끼야. 그냥 데이트에 미쳤나 봐. 프리즈에 내가 뭐 막 데이트에 미친 말도 나 뭔 상관이야. 뮤지컬 보러 가지 또. 오케이. 자, 됐다. 뭐 프리즈 일단 잘 보내고 뭐 중간중간 네. 내가 부르면 잘 튀어오고 연습 그렇게 네. 꾸준히 하면서 네. 놀 때 놀더라도 건강 잘 챙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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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회장님 저 광고로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되나요? 짧게 얘기하자. 아, 그 크루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내 팀. 그 멤버는 그 팀장님들이 원하시는 멤버를 뽑는 건가요? 아니, 니네 화이트 블랙으로 그냥 하는 거야. 아~ 화이트 팀, 블랙 팀, 그냥 똑같이 하는 거야, 연습을. 맞다, 우리 겜비련 두 명 있다. 너네 경쟁이야. 맞다. 유한이. 아니고 크루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프로? 24시간 빵 하자고. 그거는 아무렇게나 해, 그냥. 아무렇게나. 클랜? 아, 게임 클랜. 아, 맞다, 네네, 게임 클랜이에요. 아무렇게나 해. 형님 만드실 거죠? 나 만들어야지. 남쪽 도깨 먹어놨습니다. 알았다. 잘했다, 레벨이 잘했어. 제가 제일 높습니다. 회장님 이거. 24시간 보시죠, 다들. 지랄하지 마. 뒤졌다, 다 뒤졌어. 자, 이제 아무 말 대잔치 그만하고 여기서 마무리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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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고생했다, 네,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갈래?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고 여기까지 하고 딱 들어가 보고 이따가 24시간으로 뵙겠습니다. 6시나 7시쯤으로 하는 걸로 공지 남겨드릴게요, 형님들.